목동자 하나를 목동자 목동자 하나를 우리 차원에서 하수처럼 찍어놔야 돼가지고 나중에 잘 찍어가지고 대표한테 전해 주세요. 그래야지. 기념 촬영 그렇게 하고 기념 촬영. 오후에 들어와요. 오후에 들어와. 촬영을 또 나와요. 김경동 PD가 좀 해줘요. 촬영 좀 해줘. 김수 촬영. 저걸로. 아, 그래? 자, 그러면, 박영진 부장님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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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먼저 시켰습니다. 하나, 둘.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미디언들 파이팅! 파이팅! 한 번 더, 미디언들 파이팅! 파이팅!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사진에는 소리가 안 들어가니까요. 강대표님하고 강경호 교수님께서 지금 막 거쳐했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그리고 저 황우석 대표께서 KBS 고향 PD 출신이시기 때문에 다 이 발을 내리라고 합니다. 분위기가 좀 상하고 훌륭한 PD 변호수 형님은 86포럼 대표가 되어있죠. 국민노총 위원장. 40분 됐는데요. 네, 시작하셔도 됩니다. 네, 미디언대가 주최하는 2023 수용자 제대로 인식하기 주간 기념 공영 미디어 구조 개혁과 공적 재원 확보 방안 토론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윤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시청해 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여름 들어서 유난히 비도 많이 오고 폭염이 또 아직도 좀 덥죠. 가을은 언제쯤 올까 기다리시는데요. 우리
한국 정치사도 정권이 바뀐 지 1년 3개월이 지나는데도 아직 가을이 이제 점점 나타나고 있죠. KBS 이사들이 교체가 됐고요. MBC 방문진의 이사도 교체가 되고 다음에는 KBS, MBC 사장들이 바뀌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그 언론이 KBS, MBC 공영방송이 편파성을 띠지 않는 공정하고 그런 방송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현재 많은 국민들이 공영미디어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에 공영미디어의 바람직한 공적재원 확보와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만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계와 미디어계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서 한국의 공영방송 제도에 대해서 좋은 해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되어 경례. 바로 애국가는 생략한다로 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저는 애국가 꼭 불러라 그러는데 주최 측들이 장소가 좁아서 뭐 한다고 생략한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넓은 자리에서 애국가를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도 덥고 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을 한분한분 일일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성함이 빠지더라도 나중에 추후에 제가 전달을 받으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9시에 국회에 참석하시고 3시쯤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창석 미디어연대 상임고문님, 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장겸 전 MBC 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황우석 미디어연대 상임대표님, 네. 김대호 인하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님, 한근 선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님, KBS 이사 되셨죠?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허성권 KBS 노동자 위원장은 예, 오늘 참석을 안 하시는군요. 김인숙 서울 인성교육 범국민실천연합 대표님, 네. 전 방문진 MBC 방문진 이사였던 이인철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국민대 미디어 광고학부 김도연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KBS 해직 기자 이거 좀 껴져 그렇죠? KBS 유명 기자였던 이영풍 기자님, 네. 페렌 마이크 대표 천영식 대표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위위원이신 신창석 위원님,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2국장이셨던 박우기 국장님, 네.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셨던 심호택 실장님, 오고 계십니까? 예, 오고 계십니까? 남상인 전 파이낸셜 뉴스 부사장님, 네. 미래미디어 비전 포럼 구종상 대표님, 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소통기획관 김승훈 기획관님, 네. 전 EBS 이사였던 장홍림님, 네. 배재대 미디어 콘텐츠학과 강경호 교수님, KBS 이사이신 권순범 이사님, 오고 계십니까? 예. 전 KBS 해설위원장이시던 이준환님, 해설위원님? 예, 역시 오고 계십니다. 김도인 방송문화 이사도 오는 중이죠, 오늘. 저, 예. 세민연 사무총장이신 김웅수 사무총장님, 예. 한류서울포럼 대표이신 정현수 대표님, 예.
그래서 이제 저 그 가짜뉴스 추방 본부 본부장이시 이순임 전 MBC 공정노조 위원장님. 예. 국제문화 콘텐츠 교류협회 이사장이신 김태한 이사장님. 예. 주식회사 모로보기 신광호 회장님. 네. 이거 뭐 지워져 있는데 KBS 노조 공정방송 실장 김계형 이사님. 예. 김백 전 YTN 상무님. 네. 최재호 전 KBS 강릉방송국장님. 오, 계십니까? 예. 유택형 미디어연대 홍보위원장님. 네. 전 연합뉴스 재직하고 계셨죠? 예. 미디어연대 뭐 사업이사이신 이혜일님 오늘 안 오셨나요? 안동델리 대표이신 조충열 대표님. 혹시 성함이 소개되지 않은 분들은 뭐 저 나중에 명단을 제게 주시면은 일일이 다 소중한 분들이니까요. 제가 다 일일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디어연대 상임 고문이신 최창섭 서강대 명예 교수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최창섭입니다. 오늘 한구석 대표께서 인사 말씀 드려야 되는데 토론의 좌장을 맡기 때문에 일단 제가 대신 간단한 인사 말씀 겸해서 모두의 토론에 붙이는 한두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해서 이겨주셨습니다. 오늘 공사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와주신 한 분 한 분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수용자 주간을 맞이해서 공영방송의 구조개혁 또 재정 확보 방안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모두의 바로 오늘이 방송의 날이기 때문에 그 방송의 날을 대상임진하면서 작년에 저희들이 미디어연대에서 모처럼 시청자에게 시청자 제대로 알기 그 캠페인을 벌리면서 방송계에 시청자를 생각하는 차색 주화전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차색을 했느냐 안 했느냐 떠나서 시청자를 한번 제대로 한번 알자는 그런 의미에서 큰 일보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두 번째를 맞이하면서 알기 위해서 한 발 더 나가서 시청자에 다가가기 이러한 우리 규칙을 내걸고 오늘 이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공영방송 제도 개혁 이러한 경영 활성화 등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토론에 앞서가지고 잠시 우리 방송의 날을 한번 개사견진하면서 시청자는 누구인가. 저는 어디 보면 시청자를 그동안에 방송가에서는 그저 별로 팍팍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공영제도가 이제 금년에 어떻게 보면 시청자 납부 제도가 개혁이 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오면서 시청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제도를 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이제까지 방송인들의 눈에는 프로그램을 받는 수용자라는 측면에서 봤는데 이제는 단순한 그 프로그램을 받는 수용자라기보다는 방송을 내보내는 방송인과 프로그램을 받는 수용자가 파트너십이 되어야 되겠다. 동반자 개념으로 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서도 이제는 그저 개개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가야 돼. 공동체로서 주고받는 프로그램을 주고 또 피드백을 받고 하는 주고받는 그러한 파트너라는 측면에서 수용자를 다시 봤으면 좋겠다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화두를 이제 본격적인 토론은
제도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우리가 이 수용자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이제까지는 인식이 안 된 차원에서 공영이라는 방송이 그야말로 빈 공짜에다가 영영 공영제도로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허공의 공공 빈 공짜 두 개입니다. 공공성. 근데 이러한 빈 공짜 영영자가 계속 이제 현실화되어 있으면서 이것을 벗어날 때가 왔다. 이것이 아마 금년 앞으로 이제 내년에 현재들 제대로 된 공영방송의 시발점이 아닐까 생각하는 측면에서 저는 큰 화두를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도 좋고 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방송인과 시청자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back to the basic, 왜 빈공짜, 영영짜로 맴돌고 있는가,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 ABC부터 재정립을 하자. ABC가 확립이 돼서 XYZ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ABC는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XYZ만 노력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back to the basic이라는 그런 화두를 던지면서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자에 대한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한 큰 변화를 줘야 될 것이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럼 공영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 ABC를 어떻게 확립할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하나의 시내를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오늘의 그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 주제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독일의 공영방송입니다. 독일의 공영방송이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인데 민주, 법치, 그리고 시민교육입니다. 수용자교육.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왜 필요하냐. 민주교육을 방송에서 하고 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공교육이 무너졌습니다. 민주시민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 정부의 수준이듯이 그 나라 수용자의 수준이 바로 미디어의 수준과 연결되는 그런 면에서 방송에 앞장서서 민주시민 교육을 시키고 있다. 정말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것이 민주시민이라고,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민주시민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국회가 앞장서서 민주시민 교육을 앞장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의 공영방송이 민주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두 번째는 법치입니다. 법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번에 새로 대법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이 그 사법부가 부끄럽다. 완전히 우리가 사법부가 지금 몰락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김재 대표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저기 계속 예. 그런 측면에서 그 국회가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법치국가가 돼야 되는데 법치국가가 아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부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check and balance, 견제와 균형이 돼야 되는데 그게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법치의 중요성을 방송형 방송이 앞장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걸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대한민국처럼 리터러시 교육을 많이 한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 한국의 미디어 교육을 제1심에 도입한 것이 1975년 전입니다. 지금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한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제대로 된 미디어 교육이 아니라 완전히 이데올로기 교육이었습니다.
완전 오염된 상태에서 제대로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볼 때 독일이라는 공영방송이 민주시민교육, 법치교육, 그리고 제대로 된 리터러시 교육에 앞장서 있다는 걸 한번 우리가 재사기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널리즘입니다. 저널리즘이 죽다시피 했습니다. 그 이런 차원에서 뉴욕타임스의 발행인이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그 저널리즘이 나가야 할 길을 가르친 그 내용이 신문과 방송과 신문과 방송에 최근 후에 소개된 일이 있어서 같이 한번 잠시 대사기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가지입니다. 저널리즘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팩트가 어디로 가느냐. 팩트가 지시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팩트가 빠진 보도입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 진실을 앞세우고 또 열린 자세로 진실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사실 보도에다가 진실 보도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상을 바라는 대로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방송 현장에 있던 건 너무나 피를 느낄 겁니다. 네 번째, 논쟁에서 한쪽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실은 숨김없이 전달해달라. 사실을 계속 전달해줘라. 그 다음에 사실이 불명확하거나 합리적 이견이 존재하는 사안에 단정적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독자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이 되는 제가 back to basic 기본이 되는 측면에서 방송 저널리즘을 다시 자리매김합니다. 그럼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널리즘이 가야 될 그 기본이 되는 기본이 되고 다 알고 있는데 시원시원 안 되고 있다. 이것을 다들 우리가 이 공영방송 제도에 앞서서 우리가 대사균제를 지켜야 될 것이다. 독일의 공영방송을 하고 있는 민주교육, 법치교육, 그 다음에 미디어교육,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이러한 기본 ABC가 기초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XYZ로 해야 되는데 기본 ABC가 안 된 상태다.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서 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공영방송 하는데 공영방송의 핵심은 바로 퍼블릭입니다. 시청자입니다. 수용자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자는 아까 말씀드린 파트너십으로 다시 한번 위상을 정립하면서 그 수용자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 보통 우리가 시청률 게임입니다. 그 시청률 게임이 아니라 앞으로는 시청률 더 나아가가지고 시청자가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느냐, 시청률을 보였는데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 그래서 Satisfaction Index가 앞으로 지표가 개발되어야 될 것이다. 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파트너로 대접하는 수용자와 방송인이 새로운 자기매김을 하면서 오늘 두 분이 이제 발제하실 이 제도의 문제, 그 다음에 재정 확보 문제 아마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진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갈 공영방송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공영방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Back to the Basic이라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두 분 좋은 기조 준비를 하셨고 좀 좋은 토론들이 잘 전개되면서 제도 면에서는 많은 얘기가 오갈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또 황금 교수도 그리고 KBS도 인사 좀 축하드리고 오늘 좋은 토론 잘 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의 언론계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늘 조언을 아끼지 않는 최청석 교수님 건강하시고 오래 사셔야 됩니다. 좀 전에 김기현 그 국민의힘 당대표 우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박수. 예. 잠시 이제 당대표님 저 축사를 듣고요. 김장겸
전에 MBC 사장님의 축사도 듣고 그 다음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린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개회를 2시부터 하고 한 관결해서 시간이 맞춰서 도착을 못해 죄송합니다. 또 마치 잠시 인사만 해드리고 또다시 이동해야 하는 관계에서 부득이 이렇게 약식으로 인사드리고 말씀을 끝까지 듣지 못하게는 좀 너무 신고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미래연대의 그 상임대표 우리 황우석 상임대표님, 우리 최상석 상임고문님을 비롯한 많은 우리 언론을 사랑하시고 정도 언론을 지향하신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공영미디어의 구조개혁, 공적지원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을 열게 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말씀드리니까 오랫동안 방송에, 언론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현재도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겪어왔던 그 지난날의 그런 아픔들이나 추억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아마 한결같이 다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언론의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고 소비자 혹은 언론의 그 뭐 취재의 대상인 사람의 입장이다 보니까 과거의 입장이 아니고 늘 어느 입장 비슷하게 20년 정치활동을 해왔습니다. 언론에 계신 분들하고 또 정치인들하고 사이에는 굉장히 때로는 긴장관계, 때로는 어려운 그런 그 뭐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정치하는 사람한테 언론에 대놓고 뭐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조심스러워합니다. 혹시 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고 또 저는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김기현이 죽이기에 특정 언론이 앞장서고 매일매일 그냥 나팔수 했던 경험을 직접 했던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또 겪었던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방송은 결코 방송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어떤 그 특정 방송사 라디오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 어떤 이 뭐 공중파 방송 그게 방송이냐 그 해체해야 된다고 했다가 아주 패널 하나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만 어떤 방송사 이제 아쉬움은 아실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할 만큼 기가 막히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노영방송, 뭐 사내방송 이런 형태의 그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이 공영방송을 우기고 도대체 진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인지 양심이 실종되어버린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그렇게 우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러다가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진짜 제대로 된 방송의 입지가 없어지겠다는 그런 걱정까지 들었는데 이 어려운 여건에서 뭐 어떻게 보면 선지자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 한결같이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제가 큰 힘이 되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큰 힘이 되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한편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이제 이번에는 방송이 좀 제대로 써야 되겠다. 정말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려 드리도록 해야 되겠다. 정치 편향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나팔수 역할을 하는 이런 못된 폐습들은 이제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든든한 저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갈 의지도 확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귀한 말발전해 주실 김대호 교수님 또 황근 KBS 이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어려운 일 많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큰 활약을 기대하지 않고요. 공적 가치를 수호하고 그 공적 가치를 전파하는 방송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미래 그것은 바로 건강한 방송이 만들어간다. 건강한 언론이 만들어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저도 열심히 뒷바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기현 당대표께서 이제 기차 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경 사장님 말씀을 듣고 하고자 했지만은 어쨌든 기념 촬영 앞으로 나오시죠? 예, 일정 바쁘시니까요. 예. 나오시죠? 예.
그 박성중 의원님, 윤두현 의원님의 영상을 보고 나서 그리고 이제 김장겸 사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쭉쭉 나오시죠. 김기현 대표님 저 일정을 줄이기 위해서. 예. 네, 미디언대가 이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로 그냥 촬영해봅니다. 동물시장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앞에 서시죠. 동물시장. 장희사님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경청하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미디언대 파이팅! 파이팅! 김기현 당대표님 파이팅! 파이팅! 김기현. 너무 다행입니다. 미디언대 하겠습니다. 미디언대 파이팅! 파이팅! 공정방송 파이팅! 파이팅! 아무튼 국민의힘의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연출을 해가지고 정권 바뀐 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년 3개월 만에 이제 한국의 언론계도 서서히 그야말로 시원한 가을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님 이제 일정 되니까 자 박수로 큰 박수로 저 강세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장사님 예, 어떤 저 김기현 대표께서 미래연대의 그 존재의 소중함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 이거 샷으로 내려야 되지 않나요? 영상 바로. 예. 네, 뭐, 저, 여기로 나오는 모양이네요. 하여튼, 어쨌든, 저, 박성중 국회 과방위 간사님의, 축하 영상과 윤두현 국민의힘 미디어 정책특위 위원장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 오셨습니다. 언론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경북 경산 국회의원 윤두현입니다. 함께 자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공영 미디어 구조 개혁과 공적 재원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를 축하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영 방송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면서 다양한 사회 계층을 대변하고 갈등 해소와 사회 통합을 위한 공론의 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공영 방송은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조직화된 모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양한 사회 계층을 객관적으로 대변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영방송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노영화된 공영방송이라는 지적입니다. 왜곡되고 편파적인 보도로 국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특정 정치 성향과 특정 세력의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현실입니다. 공영방송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개념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 공영방송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영과 민영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공영방송을 공영방송답게 만드는 것이 공영방송 정상화의 첫 걸음일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영방송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공영미디어 구조 개혁과 공적 재원 확보방안 토론회 개최를 거듭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안위 간사 서초월 국회 연박승 중입니다. 세계 각국은 일공연 다민영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다공영 일민영 체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장 과정 끝에 공영방송은 공적 재원을 통해 정치적 상업적으로 독립하겠다는 기존의 전통적 가치를 뒤로 하고 민노총 언론마저의 방송 장악으로 인해 공적 거버넌스가 마비된 비정상적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공영 미디어 구조 개혁과 공적 재원 확보 방안을 주제로 공영방송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가 마련된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미디어 연대 등과 발제 토론을 준비해 주신 전문가분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유튜브, OTT 등 스마트 미디어로 대변되는 미디어 빅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은 미디어 생태가 급변하는 동안 걸맞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방관해 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지던 콘텐츠 경쟁력마저 잃었습니다. 이에 KBS의 광고 수입은 과거에 비해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118억 원의 단기 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로 KBS의 경영진은 방만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억대 연봉을 맞는 직원들의 비중이 절반을 웃돌고 민노총 언론노조가 KBS 직원들의 업무 배치, 휴직, 희망 퇴직 등에 개입할 수 있도록 고용 안정 협약 체결 논의도 시작하였습니다. 편파 왜곡 방송으로 국민의 공영방송 신뢰도 역시 최악의 상황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KBS는 민노총과 관련된 보도를 묵인한 등 민노총 비호 조작 방송으로 친민주당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피해 없는 능력은 쓸모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랜 기간 관행으로 굳어진 공영방송의 문제점과 한계를 깨고 우리 공영방송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기 이전에 방만한 경영 등에 대한 공영방송 개혁의 과제를 면밀하게 살피할 때입니다. 저 역시도 KBS 등의 공영방송 정상화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미디어 연대와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또 전문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송은 이렇게 하고요. 지금 이제 생방송으로 김장겸 사장님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끄세요. 하인렉. 예, 김장겸입니다. 지금 그 정치권의 뉴스를 보면은 민주주의 파괴라는 말이 나오죠.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 단식을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게 문재인 정권 이후 더 노골화된 민주당과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의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전 언론 노조 위원장이 억대의 금품을 받고 뉴스타파 언론 노조 산하 매체죠 와 거위 인터뷰를 했다. 그리고 지난 대선 직전 사흘 전에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거위 인터뷰를 했다는 걸로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그런 소식을 듣고 왔는데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그러니까 여론이 이 공영방송 그러니까 언론 노조가 장악한 이런 노영방송 하에서 제대로 전달되고 형성될 수 있나 저는 대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이 판치고 제2의 광우병 사태를 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괴담도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노영 방송 하에서 과연 언론 노조와 민주당의 성향에 반하는 뉴스는 전달되기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황금 교수님하고 여러분들 같이 자유언론 국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상반기 10대 가짜뉴스를 선정 발표한 자리에 있었는데 대부분이 공영방송, 즉 노영방송이 보도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영미디어의 구조 개혁은 언론 노조의 소화기에서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주는 방안이 중심이 핵심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간섭이나 통제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100배, 1000배 더 위협적인 것이
늘 가까이에서 경영권과 편집권, 인사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조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언론 노조로부터의 독립이 저는 진정한 방송 독립, 언론 독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7년 요즘 디지털 시대라서 다 디지털 남아있습니다. 아, 김장겸 고대현 쫓아내기 위해서 행사했던 언론 노조원들의 폭력 장면, 아까 우리 그 최창섭 상임고문님께서 오늘 방송의 날임을 주지시키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6년 전 2017년 9월 1일이었죠. 고대현 사장님과 제가 거의 뭐 폭력배였죠. 그 방송의 날 기념식 그 현장에서 당했던 그 영상이 생생하게 지금 남아있고요. 얼마 전에는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에서 이 사안을 두고 특수폭행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런 게 민주주의를,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뭐 논의 그 내용 중에 공적 재원, 공적 채무, 이런 이제 논의 대상인데 저는 정말 공적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은 KBS, MBC 종사원들, 언론 노조원들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후식이 아니었을까,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세계는요, 기술 발전과 이런 걸로 따라서 이미 이 공영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공영방송이 많은 나라가 없을 겁니다. 공영 매체. 이걸 다 언론 노조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눈 감으면서 이권 카르텔을 지키려는 것은 아닐까. 그런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쪼록 좋은 의견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언론 방송 정상화 노력을 이렇게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장현 사장님, 우리가 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용기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여러 축사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영미디어 구조 개혁과 공적 재원 확보 방안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황우석 미디어연대 대표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연대 상임대표 황우석입니다. 현재 우리 미디어는 수용자의 신뢰를 잃어서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연대는 위기의 미디어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매년 9월 3일 방송의 날에 지금은 일주일간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를 수용자 제대로 인식하게 주관으로 전환할 것을 지난해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미디어가 현재 당면한 위기는 수용자를 중심에 놓고 생각할 때만 올바른 해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디어가 작년에 이어 원래 두 번째로 수용자 제대로 인식하게 주관 토론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지난해 22년 첫째 토론의 주제는 방송계는 시청자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였습니다. 미디어연대는 시청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출발점으로 시청자는 과연 누구이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진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공영미디어 구조개혁과 공적재원 확보 방안입니다. 공영미디어는 현재 본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서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공영미디어 재원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 계획을 요구하는 시청자들의 목소리가 높고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계기로 공영미디어의 바람직한 공적 재원 확보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학계와 미디어계 전문가들이 펼치는 토론은 공영미디어 구조 계획이 개혁과 KBS 수신료 징수의 변화가 한국 미디어 지형 전반에 미칠 영향까지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미디어인들은 오늘 나와주신 학자 그리고 미디어인들의 고개를 들어서 공영 미디어 구조 개혁과 공적 지원에 대한 좋은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왼쪽에 김대호 인하대 교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오른쪽에 황근 천문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전영식 페넨마이크 교수님 토론자로 나오셨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께서 전 방문진 이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김인숙 서울인실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신창석 방송통일심의원회 방송특위위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옆에 김도연 국민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풍 KBS 해직기자 나오셨습니다. 옆에 박우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 심의위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오늘 발표는 한 20분 정도로 해주시고 토론은 한 8분 정도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 나면은 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고요. 또 시간이 남으면 플로어에 계신 분들에게도 바른 기회를 드릴 계획입니다. 먼저 첫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대호 교수님께서는 이라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로서 사회과학대학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자유주의 시대의 공영미디어 존재의미와 구조개혁을 계획입니다. 김대호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라대 김대호입니다. 좀 전에 사회과학대학장을 맡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9월 1일 달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요즘 자유화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자유의 이념을 모든 사회에 지금 다시 회복하자라는 그런 이제 상황을 보고 있는데, 근데 미디어나 방송 쪽에서는 아직 이러한 어떤 자유의 이념을, 자유의 생각들을 우리 미디어와 언론 이런 분야에 적용시키는 이런 논의는 아직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주의와 이런 미디어 이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으로 좀 말씀 나눌까 합니다. 먼저 우리 주제가 이제 공영방송, 공영미디어이기 때문에 이거 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십니다. 네, 제가 이 공영방송의 등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이 공영방송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예전부터 다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등장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왜 시작했는지 이런 어떤 시대적 배경을 정확히 알아야지 이게 공영방송이 어떤 그 지금 어떻게 변해왔고 또 지금 어떤 입장인가를 또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공영방송이 시작된 것은 우리가 1920년대 시작을 했죠. 바로 그 1차 세계대전 후에 특히 유럽에서 이 극심한 혼란기에 등장했던 것입니다. 특히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라든지 1920년에 이런 파시즘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유럽의 굉장히 혼란 시기에 정치적으로 이제 굉장히 그 혼란을 겪으면서 이 당시에 처음 등장한 방송 그때는 라디오였습니다. 라디오를 선전 매체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그 움직임들이 굉장히 컸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이런 미디어를 선전 매체로 이용할 경우에 굉장히 또 위험에 처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러면 방송을 어떻게 어떻게 정체성을 가져갈 것인가를 많은 이런 묻거나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영방송의 시작은 영국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영국에서 1920년에 방송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것은 위년방송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공영방송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러한 상황, 영국의 상황이라든지 유럽의 전체적인 시대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특히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21년에 광복 파업이 일어나면서 이 당시 정부가 로이드 조지의 연립정부인데 비상조치법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 라디오를 방송을 이렇게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영국에서 처음으로 연구위원회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1923년에 사이크스를 위원장을 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이 방송은 도대체 방송이 뭐냐, 방송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때 지금 이런 배경에서 방송을 민영 방송으로 할 경우에 혹은 방송을 국영으로 할 경우에는 이 방송이 어떤 국가의 장악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혹시 방송이 선전 매체로 활용될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 우려를 가지고 이 사이크스 위원장, 사이크스는 유럽의 유명한 이제 외교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위원회가 방송을 처음으로 공공사업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논의를 한 번 더 거치면서 방송은 그러면 국가 이익의 수탁자다, 이제 이런 어떤 그 논리를 만들어서 방송을 국영 방송 혹은 민영 방송으로 하지 않고 그 이 국가가 어느 정도를 관리를 하면서도 약간의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시작한 것이 바로 공영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 공영 방송은 사실상 국가가 방송을 주도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작을 하면서 일종의 중간적인 영역으로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공영방송이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영방송에서 공공성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덧붙여진 논리예요. 이 당시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뭐 공영방송은 그야말로 공공의 어떤 영역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종의 그런 그 논리는 나중에 덧붙여진 논리고, 그러면 공공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고 하는 그런 논의를 이제 계속 해나가면서 이제 쌓아가서 지금과 같은 공공서비스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확립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오랜 동안, 이런 국가주도의 공영방송이 영국이 그랬어서, 사실 영국이 말씀드렸던 것은 이 영국의 이런 변화가 전 세계의 어떤 이런 공영방송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든 것인데, 이 1980년 이전까지는 국가주도의 공영방송이 계속 유지되어 있었어요. 이 공영방송 기본 틀을 유지하다가 1980년대 들어서 이제 자유주의 관점의 변화가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가 지금 이런 그 영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사회민주주의적인 그런 그 이념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병이라고 하는 노조가 계속 파업을 하고 정치 투쟁을 하고, 그다음에 그 모든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197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겨울에 쓰레기를 안쳐가지고 그야말로 영국 전체가 그냥 막 쓰레기 더미로 막 그 냄새 나는 그런 어떤 겨울을 보내가지고 정말 최악의 겨울이다, 이런 정도를 이런 시기를 보냈던 것이 바로 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79년에 마침 자유주의적인 관점을 갖는 그런 보수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이걸 이제 바꾸기 시작하면서 국가 국익의 틀을 바꾸고 미디어 역시 바꾸게 되는 그런 변화를 처음으로 맞게 되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처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제가 이 대처의 1992년에 대처리즘에 관해서라고 하는 이 얘기는 대처 전 총리가 대처 총리직을 그만둔 다음에 한국에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이 인천 기념 강의에서 이렇게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처리즘 이게 어떤 것이냐, 자유주의적인 이런 통치 원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설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처리즘의 이 중요한 그 기반이 됐던 것은 대처리즘 중에 스스로 얘기하기를 나는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을 발굴로 삽니다. 이것을 항상 끼고 다닌다라고 스틸날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자유주의에 관련된 논의를 책을 자기의 어떤 통치의 기반으로 그렇게 항상 삼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런 대처리즘의 여러 가지 정책과 여러 가지 그런 방향들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둘째, 공공지 지출과 정부 차입금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넷째라고 되어 있는 것, 사적 소유 제도가 넓게 확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는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유로 인해서 무정부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정부라는 것은 그러한 어떤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가이드 역할하는 것으로만 그쳐야지 정부가 직접 나선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이제 여기서 이제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대처 총리는 이 자신의 어떤 하이에크로부터 시작된 이런 자유주의의 어떤 이론을 대처리즘으로 또 이어지는 이런 흐름들을 방송과 미디어의 변화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위원회를 꾸리는데 그것이 유명한 피코쿠 위원회라는 것입니다. 1986년에 피코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하는데 사실 영국은 아까 사이커스 위원회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미디어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 연구위원회를 설치해서 쭉 논의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변화를 가져오는데 지금 이 1986년에 피코쿠 위원회가 마지막 위원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이후에는 어떠한 기술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이 컸지만은 그런 기초는 바로 이 피코쿠 위원회에서 구상하고 제기가 된 그런 기반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한 것은 이런 어떤 피코쿠 위원회의 이런 정신이 뭐 영국에서도 계속 정권 변화가 있었죠. 보수당 정권에서 노동당 정권으로 바꾸고 막 이런 정권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야당, 여당이 바뀌면 확확 바뀌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정신이 노동당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지금 한 4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계속 이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지금 영국은 이런 변화를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피코쿠 위원회의 그 방송 개념을 개인으로 즉 기존의 어떤 공공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개인 수용자 기반 소비자 주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전에 어떤 방송이라는 것은 여기에 써있는 것처럼 마치 공공의 얘기라고 하면서 그것을 방송사 내부자의 어떤 자신의 이익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자기 영속적인 어떤 특권 시스템이 됐다. 이 잘못됐다. 이제 이것을 그야말로 개인과 수용자로 소비자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철학을 제시하면서 이것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정책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자 그러면서 몇 가지 크게 세 가지 피코쿠 위원회 제안에 따라서 세 가지 변화를 가져가는데 첫째로 채널4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오늘날의 유튜브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유튜버 같이 모든 사람들, 많은 그 제작자들이 다 지금 동영상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유로운 동영상을 방송에서 구현하는 것이 바로 채널4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 논리로서는 소비자 주권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자출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자출판. 그래서 이 채널에다가 이 모든 많은 그 제작자들이나 독립 제작사들이 그다음에 개인들이 제작한 것들을 여러 가지 편성을 해서 제공하는 그런 채널을 하나 만든 거예요. 바로 딱 오늘날 유튜브입니다. 단지 기술이 다를 뿐이지. 자 그런 어떤 채널을 만들고 두 번째로는 민영 방송에 대해서도 우리가 ITV라고 하는 것인데 이 ITV가 지금 우리가 항상 영국을 비교하면서. 영국의 BBC는 예컨대 KBS와 유사하다. 그리고 MBC는 ITV와 더 유사하다. 그래서 MBC도 ITV처럼 고용적인 성과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 ITV조차도 1991년에 어떤 변화를 가져가냐면 ITV 방송 허가를 경쟁의 입찰로 하게 됩니다. 이런 자유주의적인, 자유시장주의적인 그런 변화를 아주 크게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특히 이런 이 제작사의 양적 성장을 가져오고 또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게끔 그렇게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민영 TV, ITV를 민영 TV로 하면서 지금 1990년 이전까지는 ITV가 전국의 14개의 지역의 지역 방송 연합체였는데 이제 그것을 자유화해가지고 완전히 민영화하면서 지금은 이제 ITV 이것은 채널 3라고 하는데 채널 3는 지금 두 개의 회사가 지금 M&A 각종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인수와 합병 이런 걸 거치면서 두 개의 회사가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자, 덧붙여서 공영방송의 그야말로 우리가 늘 모델로 생각하는 BBC조차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더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자유주의 개혁을 유도했고, 자신들도 스스로 이제는 아 이게 우리가 더 이상 예전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1997년, 2006년에 그 다음에 뭐 2020년 계속해서 변화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지금 BBC는 스스로 구조개혁을 해서 이제 세 가지 3대 과제로서 더 작은 BBC, 예, BBC를 좀 더 스몰하고 인건비도 줄여나가고 하는 스스로 자체 계획을 했고, 두 번째는 예전처럼 노조가 운영하고 노조가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콘텐츠에 집중하겠다 우리 BBC는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3대 과제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창조적 미래의 어떤 전략으로 그렇게 BBC가 스스로 변화하게끔 그렇게 이제 정부와 같이 해서 그런 변화를 시도를 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BBC의 경우는 특히 그래서 상업활동이 위주가 되면서 그 BBC 상업활동의 두 2대 축으로서는 첫째는 BBC 스튜디오, 이건 이제 BBC 제작이라든지 BBC는 더 이상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노조가 주도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콘텐츠로서 이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콘텐츠로 승부하죠. 이제 그렇게 변했는데 그런 어떤 변화의 핵심을 담당하는 부서가 바로 BBC 스튜디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BBC가 뉴스에 있어서 적어도 글로벌 뉴스의 대표로서 그런 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글로벌 대표적인 뉴스를 만들게 해서 BBC 글로벌 뉴스라고 하는 부서로 그렇게 재편을 하면서 지금 BBC의 그 양대 축으로서는 이런 BBC 스튜디오와 BBC 글로벌 뉴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BBC의 변화는 지금 우리의 어떤 공영방송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BBC조차도 지금 KBS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BBC와 항상 모델이고 BBC와 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사실은 KBS는 그런 BBC와는 전혀 거리가 먼 행보를 보고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자 이러면서 이 연구에서는 이걸 계속 변화시켜서 노동당 정부 이때 당시에 노동당 정부의 총리는 토니 블레어 총리였습니다. 잘 아시는 이 토니 블레어 총리의 노동당 정부는 커뮤니케이션 법을 개정하면서 더욱더 이런 어떤 그 대처리즘의 이런 미디어 정책을 계속 또 이어갔죠. 그것을 거꾸로 바꾸지 않고 그러면서 사실 영국에서는 그래서 블레처리즘이란 말을 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니 블레어가 이 대처리즘의 그런 그 방향을 그대로 이었다고 그래가지고 블레처리즘이란 말을 쓸 정도로 이러한 그 이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됐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영국은 BBC는 축구장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지금 마지막 축구장 현재 축구장 2027년에 이제 마감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다섯 가지 공공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의 공공 서비스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뭐 보도에서도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2028년에 수신료 폐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가 더 이상 공공서비스 재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가지 고려 중이에요. 그래서 대안으로서는 구독료를 고려를 하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의 지금 공영방송의 중요한 그 지금 재원으로 바뀌고 있죠. 예컨대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프랑스 공영방송의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수신료를 없애면서 정부지원금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자, 이런 식의 어떤 재원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어떤 BBC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이 대표적인 방송사, 방송의 어떤 변화를 요약해본다면, 결국 지난 1927년, 즉, 공영방송이 처음 등장한 1927년부터 2027년, 지금 100년의 어떤 방송의 흐름을 제가 요약을 한다면, 감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의 역사는 국가 통제를 축소한, 축소하면서 방송의 자유를 확대한 것으로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흐름의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은 결국은 이 공영방송을 포함한 모든 방송 미디어가 자유주의적인 그런 방식을 확대하고 또 기술 발전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용자의 선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용자의 주권 이런 어떤 개념들을 도입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이어갈 수 있겠고 그러면서 결국 공영방송의 규모나 범위 같은 것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축소가 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자유주의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잘 아는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는 아담 스미스 여러분들 복부론이라고 하는 중요한 책을 아마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아담 스미스가 하고자 했던 평생의 작업은 자연적 자유의 체계를 정립하는 데 있었습니다. 즉 자유론을 갖다가 이론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이 아담 스미스는 도덕감 정리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은 윤리학과 법학에 관련된 것이고 또 경제학 복부론을 통해서 이런 자유주의 사회 질서 정립을 하면서 시작을 했죠. 자 그런 것이 이제 여기 미제스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리고 또 지금 이 대처 총리였던 그 바이브릴로 이렇게 나왔던 그 하이에크가 좀 설명을 한다면 이 하이에크의 1960년에 이제 자유현정론이라는 책을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유에 관련된 그야말로 성경과 같은 책인데 자 여기서 하이에크는 이 자유주의라는 것이 자생적 사회질서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를 펴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적으로 그래서 모든 형태의 어떤 마음과 문화현상들이 진화론적으로 그렇게 변하는 것이 거기에 어떤 우리가 인간의 이성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가 중앙에서 지시라고 명령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인간 사회가 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논리를 여기서 이제 설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그 자생적 사회 질서에서 시장이라는 것이 핵심이 되는데 여기서 시장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어떤 이런 지식 시장 그런 어떤 지식의 역할 뭐 이런 어떤 공론자 여론에 있어서도 시장이 핵심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뭐 우리 가족이라든지 시장 질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자생적인 어떤 사회 질서의 산물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또 자생적 질서라는 것이 명령된 질서, 좀 어떤 뭐 국가의 통제 향상이라든지 국가가 관여하는 이런 어떤 것보다 우월한 것은 역사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했던 사회주의라든지 파시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망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자유가 혁신의 어떤 견인차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사회에 있어서 이 개인들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또 경쟁으로서 이런 발견적 절차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인간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자유문명이 창조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지 않은 그런 사회질서라는 것은 모두 다 이미 역사적으로 망한 것을 다 우리가 보여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유에 대해서 하이에크는 이미 이때 1960년대 이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구나 이런 데서도 사회민주적인 그런 민주주의적인 그런 이념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이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멸망을 예견하죠. 그랬다가 1991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소련이 해체가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공산주의의 멸망을 봤을 때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이 사람이 이제 그때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병원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들한테 그 소련이 멸망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뉴스를 보면서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망한다고 그랬잖아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이제 그런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제 세상을 이제 등지게 되죠. 자, 어쨌든 이러한 이 기준 이런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주의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단순한 어떤 이견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지금 전 지구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의 사회 질서나 이런 어떤 우리의 사회의 변화 이런 것들을 추동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자유주의의 논리가 굉장히 빈곤하죠. 네, 역사가 짧습니다. 놀랍게도 자유주의라는 것을 개인의 자유를 처음 우리 한국에서 얘기한 것은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정신이라는 책입니다. 독립정신은 1904년에 이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집필한 그 책인데 여기서 벌써 개인의 자유라는 것을 개인의 자유를 존중을 하고 그것이 사회의 활력이 돼서 10년이 흐른 다음에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우리 그 당시에는 1904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야말로 아직도 그 봉건주의적인 것이 지배적인 그런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1904년에 그런 이 생각들을 벌써 펼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1948년 8.15에 우리가 이제 정부 수립을 하면서 이제 이때 더 확실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기념사에서 민주정책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이 개인의 자유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고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논리를 펼치면서 우리의 그 자유주의의 어떤 기폭제가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워낙 그 자유주의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역사가 짧기 때문에 빈곤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한국이 이제 근대로 이어가는 과정에서 식민지와 분단을 겪으면서 과도한 민족주의가 뿌리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집단적인 민족주의가 지금도 그렇죠.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 우선하는 관념이 이제 지배가 되면서 사실은 이런 자유주의적인 그런 역사가 빈곤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미디어나 언론을 생각할 때도 아직 이런 어떤 자유주의적인 그런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짧은 그런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어떤 자유가 에 대한 역사는 굉장히 유천하지만은 그래도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그런 것은 다행스럽게도 지금의 어떤 경제 발전의 견인체가 돼서 기업가 정신을 가는 창업자들이 나타나고 활약을 하고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 상황에서 우리의 그 경영방식을 본다면은 결국은 공영방송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배적이었던 것은 이런 자유주의적인 그런 역사가 짧고 빈곤한 그런 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시기가 1987년이었죠, 사실은. 87년에, 우리가, 우리 6.25 선언 이후에 이제 큰 변화를 갖고 그때 이 방송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할 때, 여러분 지금 여기 MBC 선임도 계십니다만은, 방문진이 설치가 되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이때 이 방송의 자유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되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미디어 분야에 있어서는 많은 이름의 어떤 공용 이름의 미디어들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영 방송이라고 하는 이 방송이 아주 우리 한국을 지배하는 그런 어떤 이 미디어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됐는데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이런 공영 방송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실패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실패의 상황이라는 것은 공유주의 기록이라고 제가 붙이는데 이건 사실은 제 이름이 아니라 이미 이제 노벨상을 받은 그런 경제학자들이 논의한 것입니다. 만약 뭐냐면 이 소위 이제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분야,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이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쓴 개념인데 이 소위 공공이라고 하는 분야, 이런 분야는 사실 프랑스탄 말과는 달리 사실은 주인이 없는 이제 무주공산이라는 거죠. 그냥 공공의 소유다.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소유권이 없이 그야말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그런 그 운영자, 그걸 대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어떤 주인이 없는 곳에서 이런 대리인이 내부 조직의 통제장치가 이입하고 그렇게 해서 비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 운영은 느슨해지거나 부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공유지를 이렇게 자꾸 만들어나는 것은 마치 이것이 제3의 섹터다. 예컨대, 국가가도 아니고 민간도 아니고 마치 중간에 어떤 제3의 섹터로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주인을 얻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누군가는 차지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용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이제 주인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노동조합이 지배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이런 그 논리적인 이 흐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왜 이 자유주의에서 이런 공유주의 비극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냐면 소유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유주의의 어떤 제일 요소가 이제 소유권의 보호, 재산권의 보호인데, 이런 어떤 그 재산권을 갖게 되는 것은 소유자에게 뭐 단순하게 그것을 소유해서 하는 권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동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유권을 다시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 자유주의적인 제일에서 얘기가 되는 제일 요소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그 지금 현재 공공 보영방송의 어떤 그 실패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자, 아까 이제 보영방송이 시작할 때는 일종의 국가가 지배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공영방송의 관련자들, 학자들이 그런 공영방송이 뭐냐, 공공성을 논리, 이런 거 공공서비스가 뭐냐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논의를 해가면서 축적을 시켰어요. 이제 그런 어떤 논리 중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공영방송의 특징으로서는 다양성을 보장해야 된다라든지, 소수계층 보호라든지, 그 다음에 모든 시청자에 접근한다든지, 제작 다양성, 콘텐츠의 경쟁력, 보도,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공공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전에 공공서비스를 공영방송 혼자서 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이제 이런 기술이 발전해서 어떠했습니까? 대안들이 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양성도 이제는 뭐 채널 PP라든지 유튜브라든지 OTT 이런 걸 통해서 다 이미 다 다양성이 훨씬 더 지금의 공영방송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죠. 소수계층 보호도 마찬가지 채널들이 수많은 채널들과 뭐 유튜브 OTT 자 거의 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공공서비스 즉 공영방송의 존재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공서비스라는 것이 이제 기술 변화에 의해서 기술 발전에 의해서 이런 대안들로 해서 다 이제는 다르게 지금 대체돼서 구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더군다나 세 번째로는 지상파 방송이 얼마 안 됐을 때, 채널이 얼마 없었을 때, 참 우리 저 KBS나 지금 MBC라든지 이런 공영방송의 역할이 사실 있었죠. 그리고 콘텐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좋은 그런 내용의 콘텐츠를 많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기억합니다만, KBS 같은 경우는,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각종 드라마를 통해서 또 한류도 또, 확산시켰는데 큰 영향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채널이 얼마 없었을 때, 이제 상황이었고, 우리가 2000년 이후에, 이런 어떤 다양한 그 대체제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콘텐츠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크게 감소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은 굳이 제가 다시 설명 안 해도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더 문제인 것은 네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이제 공영방송의 존립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이런 보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야말로 보도의 신뢰성, 그리고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이런 어떤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까도 우리가 축사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오히려 공영방송의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그야말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그 허위 정보를 통해서 각종 이제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는 그런 굉장히 아쉬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신뢰감을 이제 이어받는다는 것은 정말 무엇보다도 공영방송의 존립인 것을 그야말로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편파 방송이나 이런 것에 대한 허위 정보에 대한 수많은 시민단체 모니터 보고단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지금 공영방송의 어떤 실패를 지금 우리가 얘기 보고 있고 다섯 번째 지금 더 나아가서 지금 아까 공유주의 비구로부터 나왔던 공영방송 거버넌스가 그야말로 민노총이라고 하는 언론 노조가 지배하는 어떤 그런 현실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그 변화를 지금 우리가 보면서. 특히 이제 이런 어떤 공영방송의 노조가 하나의 독립된 개별 조직이 아니라 정치 투쟁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의 대일이라는 것. 이것은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성장시키면서 공영방송의 존립을 더욱더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어떤 이해를 통해서 지금의 어떤 이 공영방송, 공영미디어는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고 지금 여러 면에서 그야말로 정체성의 실패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용 미디어 이 부분을 지금처럼 그냥 더 이상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미디어 개혁이 필요한데 제일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이런 공유주의 한계, 공유주의 어떤
비극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유주의적인 그런 어떤 시각에서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런 공유주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미디어 개혁을 하면서 결국은 자유로운 언론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지금 먼저 아까 예를 들었었던 지금 영국에서는 벌써 우리보다 한 40년 앞서서 지금 그런 변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바로 이런 어떤 자유로운 언론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데 대해서는 요즘 많은 학자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강준만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권력과 정치가 손을 떼면은 오히려 시장 논리에 따라서 이런 지금의 어떤 상황들이 바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그러면서 이런 자유로운 언론 시스템 속에서는 수용자의 신뢰, 자 수용자의 신뢰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이런 토론회의 주제도 우리가 수용자 주관 토론회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어떤 공영방송은 공급자 중심이라는 거 그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수용자의 관점으로 바꾸는데 이제 수용자 선택의 폭은 예전보다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보다는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수용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관점이 되겠다, 과제가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용자의 어떤 선택의 폭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신뢰를 확보하는데 이 신뢰가 있느냐 하면 따라서 사실은 사회의 어떤 건강성이라든지 합리성 이런 것들이 결정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프랜시스 후쿠야마 같은 경우는 학자는 트러스트라고 하는 그 자세에서도 국가 번영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신뢰라고 하면서 이것은 이제 신뢰 자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가의 발전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라고 이제 이미 얘기를 오래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용자의 어떤 주권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도 수용자의 폭은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됐으므로 그런 수용자의 신뢰를 만드는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반영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공영미디어 계획이 필요하면서 그래서 지금의 어떤 공영미디어의 어떤 재구조 방향으로는 지금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금 거버넌스 개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사회와 사장 교체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단기적이죠. 그야말로 궁극적인 그런 해결이 아니다. 궁극적인 변화의 방향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일종의 땜질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공영미디어 재구조의 방향은 미디어영에서도 국가 통제를 줄이고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런 생태계 중심으로 혁신을 바꿔주는 것이 핵심이고 그러면서 이런 단순하게 어떤 공영방송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공영방송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이제 정리하고 또 줄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콘텐츠 경쟁력을 더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 방침을 가지고 우리가 개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방향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런 공영방송 부분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하나의 일종의 공영미디어 플랫폼으로 하나를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 한쪽에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지금 공공지분이 들어간 주요 방송사 중에서 예컨대 KBS, 1, EBS나 뭐 이런 것을 통합을 해서 한 개의 어떤 공영방송 지주회사 플랫폼으로 이렇게 개편을 하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는 수용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것에 급선무를 두고 또 다른 두 번째 축으로서는 이제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는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자. 그래서 이런 콘텐츠 경쟁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있어서는 결국은 이것은 지금 같은 고용 제도로는 안 된다. 이것은 과감하게 어떤 민간 자유화를 통해서 민간 조직에서 아까도 자유주의 우리가 하이에크나 미제스나 이런 어떤 우리가 학자들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유를 통해서 이런 혁신이 창출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사회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일단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런 어떤 콘텐츠 경쟁력을 갖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이 콘텐츠 친화적인 그런 미래로 가기 위해서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그런 기회구조로는 안 된다. 이것은 과감한 민간 도식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결국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두 가지 측입니다. 하나는 공영미디어 쪽은 플랫폼으로 그러면 지주회사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통합을 시켜 조정을 하고 조율하고
그렇지 않은 콘텐츠 경쟁을 위해서는 나머지는 민간 자유화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미디어의 어떤 개혁을 자유주의적인 그런 미디어 개혁으로 그렇게 바꾸는 것이 우리가 이제 요구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다행인 것은 뭐 어쨌든 지금 우리의 정부라든지 대통령도 자유주의적인 그런 어떤 그런 논의들을 계속 이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어떤 자유주의가 미디어 개혁에 갖는 의미를 바로 우리가 관점을 잘 반영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대일 교수님 발제 감사합니다. 김대일 교수님은 늘 이렇게 한 발제를 할 때마다 새로운 시각, 새로운 메시지를 발표해 주시는 걸로 유명하십니다. 오늘 공영방송 제도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현시대에 맞지 않게 되어 재구조화되어야 된다는 피해선을 제기했고 하이에크의 자유론에 비추어 공영방송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공영방송은 수용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지금의 공영방송은 공급자를 중심으로 그들만의 세계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제는 수용자들이 선택폭이 확대되는 상황인 만큼 공영방송의 수용자들이 높은 신뢰도를 확보해야 될 시기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현재 비대하고 방만해진 공영방송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공공지분이 들어간 주요 방송 중에서 KBS 1, EBS, 아이랑 등을 통합해서 하나의 공영방송 지주회사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새로웠습니다. KBS 지주회사 제도 관련해서는 방송 종사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자유주의 관점에서 논리까지 제공해 주셔서 논리를 활성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김대 교수님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황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황근 교수님은 선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로서 최근 KBS 이사로 선임되어서 매우 바쁘신데도 발제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공민영 의원 체계와 방송 재본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황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황근입니다. 발표를 굉장히 시간이 빡빡한데요. 뭐 핵심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제어 문제가 지금 이게 사실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 앞에 얘기하신 김대호 교수님 말씀대로 제가 지금 KBS 땜질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땜질이라 보니까 땜질이사를 해야 되니까 좀 바쁩니다. 근데 아마 땜질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결정적으로 KBS가 현안에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수신료가 내년부터 아마 제일 빠르면 올 가을, 그러니까 11월서부터는 아마 이제 급속히 감소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예측건대 50% 미만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 거의 일반적인 추측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제어를 해야 될 거냐. 이거는 정말 제 혼자 할 문제도 아니고요. 이 정부가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킨다고 보고 구조 개편을 하고 어떤 제도적인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재원을 어떤 형태든지 아마 대책이 없으면 그건 다 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정책 과제가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뭐 거기 교과서 같은 얘기는 좀 빼드렸습니다. 공영방송의 재원의 가장 큰 특징은 요게인 것 같아요. 하나는 독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영국 BBC 사회를 들었지만 그런 독립성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외부 압력이나 어떤 그 산업적인 압력으로 또 독립성을 유지하자, 뭐 이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이걸 얼마나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이냐는 문제죠. 왜냐하면 안정성이 불안하잖아요. 사실 이 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그동안 공영방송 제어는요 사실은 논의가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신료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아마 제가 이번 요즘 수신료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면서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혹시 그 무슨 범죄영화 같은 거 보시면 비자금을 누구한테 주거나
뇌물을 줄 때 보면 그 받는 사람이 꼭 그 얘기를 하죠. 좋은 데 쓰겠습니다. 근데 좋은 데 쓰는지 어떻게 썼는지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좋은 데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죠? 어떻게 보면 수신료가 좋은 데 쓰겠습니다라고 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이제 국민들이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자금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비자금은 사실은 정산이 필요 없잖아요. 영수증도 필요 없고요. 다 현찰이고, 그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어떻게 보면 그 전기료에 변과되면서 안정적이었고, 그리고 불과 한 10년도 아닙니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뭐 10년 전도 아니죠. 불과 몇 년 전에도 어렵다 어렵다 해도 광고 수입이 굉장히 늘었어요.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최근에 급속히 나빠지는 거지, 광고가 줄을 거다 하는 거는 21세기 들어와서 이미 예견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안 줄었어요. 최근에 이제 급속히 인터넷이나 뭐 이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지금 줄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항상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할 거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두 가지가 뭐에 문제 걸렸냐면 독립성에 문제 걸린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두 가지가 다, 이따 뒷부분에 뭐 제가 뭐 설명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정치적 유대관계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거예요. 그죠? 수신료도, 그죠? 우리 뭐 경험해봤잖아요. 정권 잡으면 올리려고 그랬고. 정권, 사실 지금 이 징수 저 제도 바꾸려는 얘기는요, 민주당도 했었고, 야당 시절엔 다 했어요.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법안도 제출하고, 이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논란이 된 게 이제 정치적 이유가 된 거고, 광고도 마찬가지죠. 이따가 뒷부분표에서 뭐 제 발제한 거 있습니다만, 계속 수신료를 못 올려주니까 정권마다 여당이 되면 광고 제도를 계속 완화시켜 줬어요. 지상파 방송 광고 하나, 이거 뭐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뒤에 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압박을 받기 시작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광고 제도도 굉장히 안 좋고요. 거기 제가 보면 좀 넘어가시면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거기 30 조금 다 페이지 보시면 이 짝짝짝 그 표를 보시면, 이게 올해 건 아닙니다. 이게 재작년 건가 돼요. 제가 왜냐하면 지금 2022년도 이런 그 매출 이 통계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럼 가을쯤 돼야 나옵니다. 여름 지나서. 그러니까 이게 21년 그러니까 조금 지금하고 데이터가 다른데, 보면은 수신료는 뭐 그대로 유지가 됐죠. 근데 이제 앞으로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수신료가 사실은.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늘어난 거는 거기 좀 색깔을 치는 재송신하고 프로그램 판매였어요. 사실 이게 그동안 그나마 줄어들 수 있는 재원을 이거를 보충해왔어요. 협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협찬은 최근에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올해 KBS 저 상반기 제가 그 경영평가 보고를 받으니까 협찬 크게 줄었어요. 올해, 작년, 올해 들어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여기는 이 협찬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뭐냐면 기업들도 있고요. 공격들도 있고요. 뭐 이래요. 제작 협찬들이 대부분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약간 정치 환경 변화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뭐 원인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재송신이요. 이게 지금 그동안 그 지상파가 많이 요구해가지고 갑이었던 시절이 괜찮았어요. 플랫폼 사업자보다 갑이었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계속 올려달라고 요구했었잖아요. 단가를. 1인당 CPS를 계속 올려달라고 했는데 최근에 아니죠. 플랫폼 사업자가 갑이 됐단 말이에요. 지상파가 갑이 아니에요. 지금. 왜?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전 우리 협상 안 되면 니 뺏겨야 된단 말이에요. 아, KBS 입겠다고 뭐 우리 가입자들이 뭐 불편해하지 않는다. 이제. 실제. MBC 빼도 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는 불투명한 제사이긴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이제 프로그램 판매인데,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최근에 KBS, MBC 다 마찬가지죠? KBS도 드라마 다 없앤다고 지금 했어요. 이건 저 보고에서.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이사에서 펄펄 뛰었습니다. 지난주에. 왜? KBS 우리나라의 유료 방송 가입자 중에 아직도 800만 정도는요, 8VSB예요. K, 완사이드, 유사 디지털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3천원, 5천원짜리예요, 원래 있잖아. 지방 내려가면 많아요. 그 이분들은요, 유료 방송에 있는 드라마는 못 봐요. 좋은 거는. 채널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지상파의 드라마 의존해야 돼요. 이분이 우리 사회들에 사용하는 이른바 뭡니까? 마이너 계층이잖아요. 돈 덜, 그러니까 수입이 적고 나이도 드시고 뭐 이런 소외된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KBS가 드라마 안 하면요. MBC가 드라마는 드라마 못 봐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사실은 KBS, MBC가 살아나는 길이에요. 공영방송이란 사실은. 그거 안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돈이 있어야죠. 그걸 줄이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지금 제가 볼 때 그렇게 이렇게 줄어나가면 이제 팔아먹을 드라마 콘텐츠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 다 없는 거예요. 여기다 수신료가 빙수되면 이제 돈 들어올 근역이 없다. 하늘이 둘 정도 없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나마 상업시장에서 내가 광고를 늘리고 뭐 해서 살아남으려면 광고가 들어올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 자체가 없는데 지금 그걸 줄이고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요즘 뭐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쓴 게 이게 거기 침체의 소용돌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 내가 돈이 덜 들어오니까 좋은 컨텐츠의 돈 투자비를 줄이겠다. 컨텐츠 투자비를 줄이면 컨텐츠 퀄리티가 떨어져요. 떨어지게 되면 시청자 더 떨어져요. 광고는 더 줄어요. 그러면 돈이 줄어드니까 더욱더 컨텐츠 투자가 적어지. 이게 침체 소용돌이에 이미 빠져 있어요. KBS, MBC가 다 거기 지금 빠져 있잖아요. MBC도서 드라마 안 한다고 올해부터 선을 했고 KBS도 이제 드라마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에 빠져요. 아까 김대호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공영방송이 필요한 거야. 뭐 거기 내가 볼 것도 없는데 그죠? 내가 보지도 않는데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공영방송 재원의 아마 딜레마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재밌는 일이 일어난 게 여기 32페이지 표로 오시면 이게 광고비가 확 줄고 사업적 재원이 줄어드니까 우리 학계에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얘기했던 KBS 공영방송 재원 구조 정상화가 됐어요. 수신료가 50%를 차지하는 모범적인 공영방송이 된 거예요. 이 역설이잖아요. EBS는 더 웃겨요. 거기 지금 두 개 보면요. 그 후에 두 개가요. 거기 한 70%의 그 수입이 기타 수입입니다. 기타 수입. 세상에 어느 나라 공영방송이 그렇게 잘, 뭐 사람들이 이구동성 EBS 괜찮다 그러잖아요. EBS 콘텐츠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잘한다는 EBS의 수익이 70%가 기타 수입이에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잘한다고 그러면서 돌아와주는 거잖아요.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좀 가난해가지고 어머니가 계속 전교 1등 하면은 뭐 자전거 사주겠다 그랬어요. 반에서 1등 하면 뭐 사주고 뭐 전교 1등 하면은 뭐 사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아 공부 잘했고 칭찬만 하지 안 사줘요. 한 번도 안, 자전거를 저는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 적이 없어요. 뭐 돈이 없으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 그냥 잘한다고 칭찬만 하지 뭐 사주는 건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게 그 수신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수신료는 거기 제가 전에부터 만든 이게 그 34페이지의 그 표가 이게 윌슨이라는 유명한 정책학자죠. 이게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정책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요. 근데 그 중에 보면 수신료나 공영방송 이건 제가 만드는 겁니다. 이 유형은 윌슨이라는 정책학자가 있지만 거기 보면 대중정책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비용도 국민 전체가 내고 이익도 국민 전체가 내는 거예요. 이 대중정책이 되려면 이 전제조건이 바로 뭐냐? 존재 근거가 분명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대중 전체의 이익이라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익이 돼야죠. 사회적 이익이 돼야지 개인의 이익으로 따지면 이 대중정책이 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필요합니다. 공영방송은 꼭 있어야 됩니다. 하려면 사람들이 내가 직접은 이익이 없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와, 우리 사회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라는 이른바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밑에 표가 제가 이게 만든 겁니다. 바로 뭐냐면, 보실까요? 그 밑에 그림 보시면, 공영방송은 재원과 공적 목표와 그 다음에 제도가 이렇게 삼각관계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 XP에는 그 옆에 나온 네버 박스 된 것들이 그렇게 운영이 되면 돼요. 그런데 보시면 그 사이드 밖에 있는 좀, 친한, 뭘 보면, 결국은 제도는 목표하고는
위장된 공영방송의 부분, 목표죠.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하지만 KBS 지금 경영하시는 분들, 경영진이라는 분들한테 KBS 그분 그렇게 보고 하더라고요. 지금 건국일에 가장 공정한 방송을 하고 있대요. 지금 자기들이 장벽금 6% 받고. 또 공영방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를 국민들이 다 믿을까요? 네, 그랬단 말이에요. 뭐 그거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는 공영방송이라고 그러는데 그 공영방송이라는 게 어떻게 되면 아까 얘기한 자기네들의 이익을 포장하기 위한 공영성이잖아요. 이게. 뭐 김대우 교수님은 그 자체가 약간 보기라는 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어쨌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아요. 자, 그럼 수신료가 목표에 맞아야 되는데 수신료는 어떠냐? 수신료는 아까 얘기했지 뭐 완전 정치후견주의의 산물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얻어진 걸 갖다 제도가 투명하게 감시하고 잘 쓰고 뭐 어떻게 썼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아예 제도적으로 없어요. 이게 있죠. 국회에 그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연말 결산이 있습니다. 2월달에. 수신료 결산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보고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 안 하거든요. 물론 뭐 가끔 문제 정치적으로 지적이 돼가지고 감사원에 뭐 하긴 하지만 사실상 내용에 대해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거는 이런 불협화음이 우리나라 수신료에다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신료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사실은 분리징수를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지만 그 찬성한 사람의 상당 부분은 뭐냐면 이걸 꼭 내야 되는가? 라는 정서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불안한 거죠, 지금. 왜냐하면 만약에 KBS가 신뢰를 받고 있고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면 분리징수를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해도 다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지금 KBS에 안에 계신 분들이 분리징수를 사람들이 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 일종의 그런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분리징수 자체를 문제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 신뢰받으면 아, 제가 그뭐 이렇게 장안에 인기 있는 뭐 가해선생 같으면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래도 돈 내고 나오잖아요. 1차 강사들은. 그런데 1차 강사 아닌 사람한테 누가 돈을 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쪽에 후견 매체라는 얘기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글을 보시면 그렇게 후견을 해도 사실 별로 늘진 않았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KBS가 고민하는 건 광고 규제 다 풀어주고 뭐 여러 정책 해가지고 다 해줬어요. 지난 20년 동안 안 해온 것 같지만 집권한 정당들이 다 조금씩 풀어줬어요. 다 이걸 해줬어요. 왜? 좀 잘해, 우리 좀 집권하는 정당한테 좀 잘해달라고 한 거죠. 뭐 과거 이제 보수적인 정파는 좀 약간 그걸 좀 어떻게 보면 좀 소프트하게 부탁을 한 거고 지난 정부처럼 아예 대놓고 그냥 까놓고 하는 것도 있는 거죠. 이게. 어쨌든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결국은 별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재원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아까 비트비 시장 이런 거 다 했잖아요. 결국 그 39페이지의 그립을 보시면 되죠. 뭐 나머지는 그냥 제가 통계치를 넣어놓고 그냥 상황을 설명한 거니까 그 더 뒷페이지를 보시면 결정적인 한방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수신료 광고 딱 두 개만 있으면 모든 게 완샷으로 해결이 됐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 재원은 이제 이런 우리나라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김병우 교수님 발표 들으면서 제가 딱 생각을 하고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수신료라는 거로 운영하는 방송, 그러니까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나라는요. 사실은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몇 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실제 조사해보면요. 정부 직접 지원이 제일 많아요. 정부 직접 제일 많습니다.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그럴듯한 모범국가라고 하니까 독일, 뭐 영국, 일본 이렇게 얘기하지 보세요. 나머지 다 뭐 스페인 뭐 이런 데 스웨덴 이런 데 다 보세요. 수신료란 개념이 없죠. 아예 그냥 국가가 돈을 줘버리는 거죠. 그 두 가지 이유입니다. 국가가 돈을 줄 때 국가가 내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어떤 그런 그 정치 문화가 존재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국가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뭘까요? 그래야 관리 감독이 되는 거죠. 국세를 세금을 쓰니까. 수신료는 일종의 턴키를 주는 거예요. 이쪽에 보면. 그래서 비비스트러스트가 왜 그 어카운터빌리티라고 하는 그 입증 제도를 했겠어요. 채널 협약 제도를 왜 썼겠어요. 왜? 비비스트러스트가
그 재원을 가지고 통제하는 건데 지금부터 써 없어졌지만 그거를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제일 좋은 뭐냐 돈 제대로 썼는지 보자 이거 아니에요. 제대로 쓰면 내 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일종의 그거는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왜 트러스트가 없어졌냐 잘 아시잖아요. 19년도에 왜 18년도에 트러스트 없어지고 19년도 이사회 다시 구해야 되냐. 오프콤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너도 같은 편 아니냐 이거죠. 트러스트하고 뭐 니들 경영과 규제를 같이 하는 거니까 결국 니들끼리 해먹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오프콤은 그런 불신을 알고 있었으니까 오랫동안. 그죠? 그러니까 결국 국가가 직접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그나마 제대로 쓰는지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죠. PBS, 미국의 PBS 한번 보세요. 그거 미국 의회에서 주는 겁니다. 돈. 그래서 정치적으로 싸워요 거기도. 그러나 그걸 왜 그러면 그렇게 시장경제를 가장 중시 여기는 미국이란 나라가 왜 물론 뭐 국가 돈 아닙니다만 PBS라고 하는 이른바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채널을 왜 예산을 통해 주겠어요. 그것이 그나마 제일 낫다는 거죠. 통제하지 않는다는 범위라는 보면 그러니까 물론 그건 정치문화 문제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도 티끌 모아가자 제가 보고 티끌 모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거기 보시면 41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그래서 공적 재원을 40페이지 거기 보시면 공적 재원은요 실제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상업 재원도 많이 섞여 있고요. 특히 BBC도 뭐 저보다 전문가이시니까 김대원 교수님이 잘 아시겠지만 계속 상업적 지원을 늘렸어요. 두 가지입니다. 아까 하나 했죠. 스튜디오, BBC 스튜디오하고 글로벌 두 개잖아요. 결국 돈 벌으라는 얘기거든요. BBC 스튜디오는요, 거기 돈 투자, 공동 투자하는 게 전부 넷플릭스도 거기다 같이 투자해요. 제작비를 같이 입니다. 협업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영방송 수십 년만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건 이미 다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 온라인, 글로벌하고 온라인에서 돈 벌어먹겠다는 얘기는요, 2019년도 BBC 이사회가 출범하면서 백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 온라인에서 돈 벌어먹겠다. 한 거예요. 경쟁 상대는 넷플릭스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OTT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왜? 그 얘기는 뭐냐면 돈 벌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도 이제는 좀 파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형. 그럼 실제 여러분들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보실까요? 유관기금 그 표 보세요. 없는 것 같죠? 우리나라 지금 공공채널이라고 하는 데가요. 이게 큰 돈은 아니지만 전부 정부 기금으로 받아먹습니다. 여기에 방송발전기금 일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일부 받고요. 나머지는 다 지네들 해당 부처의 그 분야의 지원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채널들이 작으니까 크진 않지만 그러면 여기서 KBS라는 공영방송이 해야 될 나갈 진로가 나오는 거예요. KBS가 다양한 친구가 있죠. 일반 방송이 할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두 가지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그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지역성. 그 다음에 물리적 보편적 서비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료방송 가입 못하는 사람들, 아까 얘기한 그냥 저가 지상파에 의존해야 몇 개 채널에 의존하는 사람들한테는 물리적으로 그걸 제공할 수 있는, 그죠? 해야 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유료방송이 할 수 없는 특화된 형태를 가지고 그 서비스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처에게 그렇죠.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 서비스 해주니까 돈 내놔라. 국제방송 우리 글로벌 하는데 그렇죠. 다양한 국제관계 관련된 부서한테 그런 걸 그런 기금을 받아내는 형식을 이제는 취할 수밖에 없다. 티끌 투만 한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어떻게 보면은 실제 신문 쪽은 기금이 많아요. 지금도 거기 보시면 그 신문 쪽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문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방송이 아닌데도 다 유관기관 기금들이 꽤 많습니다. 짝틀이라서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기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라는 건 잘 아실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제가 뭐냐면 그 박스로 드린 게 이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B2C, 그러니까 수신료를 직접 받거나 그동안 이런 거로는 이제 한계가 복잡했잖아요. 광고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유일하게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는 물론 아직도 시장 압박을 받고 있지만 유료방송 시장의 B2B 서비스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장기적으로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공영방송 KBS가 지금 지상파 재송성이라는 거 2천원 가지고 버텼잖아요. 그것도 못 벌어요. 이제 2천원 민영화하면. 그죠? 못 봅니다. 2천원. 2천원은 재송신 비용이 없습니다. 그죠? 그건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의무송신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꾸로? 그러면 그 채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유료방송에 있는 비용의 일부를 뭐 세금, 거기에 부가세 형식으로라도 조금씩 일부 할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거기다 채널을 넣어주는 거니까 하나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여러분 느끼셨잖아요. 모든 웬만한 큰 세금에는 다 교육세부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세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수십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육 예산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교육세라는 게 의미가 있지만 그런까지 규모는 안 되더라도 그런 식의 어떤 상업적인 재원에서 일부를 갖다가 동의를 받아서 하는 형식을 갈 수밖에 없다. 그것도 뭐 그걸 다 칠 수는 없겠지만 일부 그런 방식도 생각해서 좀 안정성을 해야 되겠고 저는 이게 정부 이거는 뭐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 광고가 우리나라 광고 시장에 제일 많은 게 정부 광고거든요. 1조 4천입니다 이전에.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주 뭐 거기 법원 광고처럼 짜투리 돈도 있고요. 하나에 몇만 원짜리도 있고 은행처럼 뭐 몇백억짜리도 있습니다. 다양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공 광고잖아요. 직접 어쨌든 그게 공익성 광고라고 봐야죠. 정부 광고 쪽에 해당되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상당 부분의 일정 부분의 정부 광고는 공공 채널에 할당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공영방송에. 왜? 그거는 광고 재원을 많이 늘려도 공영방송의 공익성을 침해성이 좀 약하잖아요. 그런 거는. 아무래도요. 상업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아마 정부가 큰 그림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하는 거고. 그러면은 법에 뭘 넣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뭘 가지고 재원한다 이거보다는 공영방송의 재원을 최소한 몇 퍼센트 이상은 공공재원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넣어서 정부의 다양한 부처들이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거. 그래야지만 이게 되지. 그렇지 않고 누구도 책임 안 지고 알아서 해라 그러면은 KBS는 전 직원이 영업사원을 해야 됩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못 버티죠. 이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글로벌 미디어 전략은 저는 이거는 약간 방송부적 혜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KBS나 SBS, MBC라고 하는 지상파 방송, 특히 KBS나 공영방송이 왜 넷플릭스한테 평판이 깨졌나, 우리나라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간단합니다. IP를 확보 못해서 그러네요. 초반권도 이제 잘 안 줘요, 넷플릭스가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 그 왜 그러냐면 투자비가 약해서 그래요. 최소한도 자기가 IP를 일부 확보하려면,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정 부분의 의미 있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제작비에. 근데 KBS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투자할 수 못합니다. 그쵸?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려면 내가 볼 때 이거 민간하고 합작 투자를 갈 수밖에 없어요. 공민형이 재원을, 제작비를 공동으로 확보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된다. 그런 채널을 하나 만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은 성격은 좀 애매하지만. 그래서 완전 민영화라고 하는 얘기는 요즘 뭐 일반적인 대세를 받아들이는데 그 제도적으로 쉽지 않아요. 제휴가 취소하고 신규 채널 허가 줘야 되고 뭐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또 그 기간 동안 신규 채널 새로 시작 허가 사업 나올 때까지는 의무적으로 기존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어차피 문 닫을 채널인데 KBS가 힘쓰겠어요. 제가 볼 때 그냥 대충 가죠. 그죠?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뭐 그건 나중에 뭐 행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도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채널을 국민형 민영화 채널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 어떨까. 우리도 정 안 되면 여기다 뭐 BBC처럼 넷플릭스 돈을 까지 끌어놓으면 됩니다. 제가 볼 때 나쁘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정부 민간 재원을 좀 하는 게,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EBS는 세미나에서도 했던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애니메이션 다 없어졌어요. 지상파도 애니메이션 안 합니다. 그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어린이 프로가 다 없어졌어요. 애니메이션이 없어진 게 아니라. 왜냐하면 어린이 프로를 할 때는요, 국내 제작을 몇 퍼센트 이상 하되어 돼 있어요. 근데 어린이 프로 대부분이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애니메이션인데 애니메이션을 국내 제작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작 단가가. 왜 애니메이션을 직접 제작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수입해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주로 해야 되는 어린이 프로가 지금 피규어랑 통기 이런 거 독수리 오염되는 거 다 없어졌잖아요. 못합니다. 왜? 수입이니까. 그 쿼터에 걸려요.
그럼 우리나라 애니메이션과 지금 내가 볼 때 딴 데는 모르겠는데 TV 애니메이션은 완전히 다 망했어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하고 있는 데가 EBS예요. 애니메이션 하고 있는 데가 그나마 버티는 게. 그러면 이런 거는 정부가 돈을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는 EBS는 우리하고 관계없어서 안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한 예를 들어본 겁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유튜브도 그렇고요. 지금 그 칠드런 채널들 패키지가 굉장히 커요. 그게 시장이 크기 때문에 뭐 수익성이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밝히지 않으니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는 고민해보려면 국가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제 조건이 뭘까? 제가 생각하는 건 하나는 겁니다. 첫째는 공영방송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아까 김대우 교수님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이제는 전통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런 식의 그 뭐 약간 추상적인 공영방송의 개념을 가지고는 국민들이 설득이 안 돼요.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냥 또 하나는 그걸 어떻게 쓰는지를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재정위원회인데 이거는 뭐 제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아마 지금 여당도 뭐 굉장히 주장을 뭐 지난 선거 때부터 한 것 같은데 협약제도 이게 원래 비비 스트러스트 쪽에서 온 거를 지금 우리가 따서 쓴 건데 이 제도를 한번 정교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협약제도의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내가 너 이렇게 할래 협약하려면은 규제기구가 돈을 줘야죠. 돈을 안 주고 협약을 하면 그거는 뭐 조폭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조폭들이 내 말 잘 들어. 핑크 늦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너한테 뭘 줄 테니까 잘 쓰는지 내가 확인할게. 이렇게 가야죠. 그래야 이 국가가 이게 그죠? 서로가 독립적으로 이게 어떤 그 대등한 관계로 형립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그냥 그 참을 광고 그냥 참고로 하시는 거. 그러려면은 너무 많다, 공영방송. 그래서 전에 제가 딴 데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그림을 좀 썼습니다. 좀 정리 좀 해보자. 있는 거 좀 많이 줄이고. 뭐 이건 할 것 같아요. 이 정부가. 제가 볼 때 할 것 같은데 쉽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에 수많은 채널들, 공공이라는 채널들이요. 전부 지자체. 저도 지금 제가 KBS 이사 됐다고 했는데 충청남도에서 당장 연락 오더라고요. 아, 거기 충남방송 새로 만든대요. 그 도에서. 그 설립 추진이 많이 오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보긴 하겠는데 내 그 반대하는 거 잘 아시죠? 그랬어요. 내가. 아니 무슨 지자체마다 방송을 하나씩 만들겠다는 게 무슨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런 게 인천시도 연락 왔더라고요. 자기네들 하겠다고. KBS에서 분리된 뭐 시 방송을 만든대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그 경기 방송이 완전히 이상한 나라를 만들어놨어요. 지금 이게 정치 방송. 그러니까 이런 걸 줄여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정치적인 이유. 또 하나는 이게 정부 부처하고 다 관련이 돼 있어요. 사소한 공무처럼 이게 조직을 운영해가는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 조직 이기주의 상식이에요. 인력 계속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가 좀 강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에필로그에 쓴 겁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이제 공짜 점심 먹으려면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우리 수준 분리징수로 인해가지고 공영방송 제어에 관심이 많은데 홍 교수님께서 아주 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영방송은 독립성이 매우 중요한데 수준료는 정치 후견주의 연동되어 있어서 오늘 공영방송은 정치성이 이제 구체화되어야 된다. 지금 다시 강조해 주셨고 근데 공영매체들이 존립근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재원 다원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공적 책무와 관련된 정부 재정 지원의 다원화, 경쟁력인 중산업적 콘텐츠의 강화, 창비대 시장 수익 일부를 공영방송에 배당하는 호남의 모델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재원을 관리를 중요하게 하기 위해서 공영방송 재정위원회 제도 제안은 아주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실상 재원화 제도가 불능을 한 공영방송을 공적 재원 확보에 이동해서 방송 협약 제도를 제안해 주신 것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공영 미디어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모두 발제를 모두 마치고요. 오늘 토론은 먼저 공영 미디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한 다음에 구체적인 그 현장 사례를 제시하는 토론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인철 변호사님으로부터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께서는 변호사로서 또는 방문진 이사로서 이제 거버넌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오늘 그 김조 교수님과 또 우리 황도 교수님한테 발제를 통해가지고 공영미디어 개혁 가능 필요성, 뭐, 그리고 내용 방법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배웠고, 우리 공감하는 바이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최근 방송 정사 과정과 관련해서, 이제 공영방 책무성이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정체성의 근거가 되어 있던 부분이고, 나아가서 그 배경에서는 결국 공적 채무가 뭐라고 정의하냐에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발제하신 내용을 나와 있는 그 협약제도를 결론으로 하는 그런 측면을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저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오고 했지만 저는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 방향들이죠. 중간 단계로서 공영방송에서의 어떤 그 지금 이사진들에 의한 어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좀 적용을 해야 되지 않냐는 주장을 해보고자 하는데 이게 사실 방송 독립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하지만 그런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관련해서는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정치적 병행주의가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제 공공의 법제를 돌이켜보면은 그게 이제 제도적, 그렇게 설계가 된 게 아닌가. 방송법의 공영방송에 대한 개념 정의를 정확히 하지 않고 공적 책무를 분명히 얘기하지 않냐 하면서 이제 그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치권에서 구성한다는 의미와 그 법이 굉장히 불분명하게 되어 있고 아주 모호하게 됐다는 추이 자체가 제도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불분명히 함으로써 오히려 이것이 어떤 정치 병행성 문화를 진행시키자는 동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정치 병행성 문화는 결국 아까 이제 우리가 이 오늘 토론 주제에 이제 구조개혁 공적재 확보가 문제가 나오는 원인인 공영방송 재정 위기 문제에 초래하는데 그런 식으로 정치병행성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속가능한 경영이 문제가 되고 KBS 경영에 대한 이사진 해임 문제가 그 원인이 사실 그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공영방송 문제의 본질은 공영방송 지위를 안주해서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정체성에 딱 그걸 배경을 두고 지속가능성 위기까지 초래되는 어떤 그런 재정위기를 그냥 방관한 방만 경영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해소를 기본적으로 공영방송 정체성 자체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51페이지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공영방송이 아니라 공영미디어라는 정체성 변화가 필요하고 그 정체성은 콘텐츠 중심으로 공적 운영의 필요성을 생각해보는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공익성의 요구가 책무성으로 이해하는 그런 어떤 이론과도 사실은 궤를 같이 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뭐 편성, 제작, 송출까지 포함해서 거대한 공영방송을 이끌어낸다 하는 그런 공영방송의 정체성에서 공영 미디어로서의 정체성으로 바꿔내고 콘텐츠 정체성으로 변화가 필요한데, 결국 콘텐츠 중심으로 미디어 정책을 생각해 본다면 매체 관계없이 조직의 관계없이 콘텐츠 공적인 콘텐츠에 지원을 해야 한다. 그래서 콘텐츠에 경쟁을 시키자 뭐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황 교수님 말씀하신 공영방송 협약제라는 것이 사실 오래됐습니다. 2018년도에 키스티 정책 보고서에서 나왔고 윤석열 정부 이제 정책 안에서도 이제 공영방송 협약제 하겠다 이렇게 뭐 나왔는데
결국 이제 구체적인 공영방송이 수행할 공적 책무를 와 그 공적 서비스를 어떤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고 그 이행 과제를 중요한 구체 계약 내용으로 삼아서 하고 그거를 이제 허가에 가름하는 제도인데 결국 MMO한 공적 책무를 여러 가지 구체화시키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계약 내용을 계약 당사자들이 만든다는 것은 이제 이행자가 이걸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를 정의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영 콘텐츠 정체성으로 가서 협약제도 쪽으로 해서 제도 변경을 모색했다는 점 하나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논의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그 현재 그 KBS MBC 이사 해임 사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52페이지입니다. 결국 해임 사태의 원인이 되는 거는 그 사회 문제는 사회 핵심 해임 사회 핵심이 뭐냐면 비용 구조 개선의 불행이거든요. KBS 재정위기라는 것이 뭐 오래전부터 얘기 나왔던 얘기죠.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얘기고 수신료 올리기 전에 비용 통제를 제대로 하고 구조 개선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KBS 인건비 평균 35% 이상 계속 수치는 뭐 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사실 MBC는 물론 SBS에 비해서 높고 해외 공영방송사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 특히 이제 일하자는 상위 직급이 너무 많고 상위 직급 1억 이상 연봉자 너무 많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게 실제 이게 이제 공표된 수치고 뭐 실제 뭐 내부 부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수치가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 비용 구조 문제는 감정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해가지고 사실 2017년 12월 방송 제어가 때 제어 조건으로 부여가 됐지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그럼에도 2020년도 제어가 때 방통위에 지나쳐버렸고 이게 이제 2022년도 그 방통위에 대한 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되죠. 사실 TV조선 문제보다 저는 이 문제 사실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구조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걸 오래전에 지적해 왔고 이 부분은 KBS 내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때 양승웅 사장이 경영혁신을 선언하면서 뭐 첫 번째 과제에서 과단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게 모르겠어요. 2021년도 9월 달에 새 사장 선임이 있기 때문에 뭐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경영이 잘 알고 있었던 얘기고요. 두 번째로 2023년 올해죠. 2월 22일 날 KBS 1134차 이사회에서 작년도 예산 회의 결산 보고가 있었는데 당연히 뭐 적자 얘기가 나왔는데 김희철 사장은 적자는 구조적인 문제다 하면서 KBS는 돈을 벌려는 조직이 아니고 공적 책무 수행에 우선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사실 보면은 방송법 51조 제1항에 그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경영 책임의 책임은 집행의 장으로서 할 얘기가 아닌데 어떤 그 경영진의 어떤 그런 생각을 보여줄 수 있고요. 이번에 이제 문제가 돼서 해임 처분이 내린 KBS 회장 남영진 이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 2021년 9월 때 첫 이사회에서 이사장님으로 이제 되셨는데 앞으로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있었을 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2021년 9월 그 대선을 앞둔 시 경영진을 새로 선임해서 선거방송을 준비하는 일이 첫째고 두 번째는 수신료 현실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하셔가지고 아마 그때 그 전 이사회에서 이제 안 됐던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이제 엇비슷하게 보여주셨는데 이게 이제 그 12기 이사회에 계속된 강행했던 것 같아요. 올해 수신료 분리징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7월달 이사회에서 뭐 공론조사를 다시 시행하자 해가지고 계속적인 수신료 인상안을 계속 이제 언급을 하시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아무튼 KBS 경영진이라든가 이사진의 어떤 그런 생각들 좀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어떤 경영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 그리고 KBS 내부의 어떤 인식들을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결국 그 문제는 이런 식으로 현재 관리 감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52페이지 하단에 KBS를 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해서 이게 법에는 이제 지정을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게
가장 부딪히는 문제가 방송 독립성입니다. 방송 독립성이기 때문에 항상 방송은 예외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신 요금에서 공적 지원이 투입이 되고 실질적으로 현재 이사진도 관리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너무나 당연하게 뻔한 사실인데 이거를 뭐 구조개선 이게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몇 년이 걸릴지 뭐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방치할 것이라는 상황을 두고 볼 때는 어느 정도 이런 외부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감독하는 안을 한번 생각해봐야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이제 이게 이제 아까 황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공공기관 재정위원회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 게 공공기관 운영하면 이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관리를 하죠. 뭐 그 공공기관 운영의 어떤 일환으로서 공공기관 공공방송 재정위원회를 설치해서 뭐 같이 아니면 뭐 부속기관으로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MBC의 경우는 좀 공공법을 정하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냥 공공기관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해석상 공공권을 일부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그런 해석론으로서의 적용 이야기도 있습니다. 있기는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어떤 구조개혁 이전 단계에서 현 단계에서 잠정적으로 어떤 외부에서 관리 감독하시는 방을 생각해 볼 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9월 3일 방송의 날이고요. 또 수용자 주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보도 상황을 보면은 15년 전 그 광우병 선정 사건의 당시의 방송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공영방송 관리 감독을 주로 문제 삼고 있지만 사실 배경에는 노영방송 체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도 그 관리 감독에도 역시 그 독립성 방송 독립성 문제가 되겠지만 노용 방송 체제를 만든 문제도 방송 독립성과 유사한 주장들이 문제가 됩니다. 결국 제작 자율성이라는 논의인데요. 문재인 정권에서 방송 정책 두 가지를 집어 말한다면 그거는 실제로 그 당연히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제작 자율성과 그다음에 미디어 생태계 복원 그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사실 그 제작 자율성이 방송 독립성에 혼동되어 있는 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같은 개념이 아니거든요. 같은 개념이 아닌데 제작 자율성하면 그냥 뭐 관리 감독도 받지 않고 그냥 다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좀 이상한 게 흘러서 노용방송 체제를 도입하는 앞에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이제 우리가 이제 방송의 날에 또 내년도 수용자 주관에는 이제 우리가 진짜 수용자들의 그 주권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조 교수님 발전 내용에 보면 피코코위원회의 어떤 업적이랄까 중요한 성과가 소비자 주권론을 이제 그걸 내세운 건데 어떤 우리가 내년도 방송의 날에는 정말 수용자 주권 회복 선언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변호사님께서는 우선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공영미디어로서의 정체성이 필요하다. 고 하셨고, 수용자 주권 이제 행동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콘텐츠 중심으로 공영미디어 정체성을 생각한다면 매체에 관계없이 공적 콘텐츠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 이것은 또 실천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공익을 극대화한다는 쪽에서 이게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국민대 김도현 교수님께 보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현 교수님께서 특히 미래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재정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말씀을 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인들 그 발제 내용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요.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김대혁 교수님은 특히 공영방송의 성립 과정, 그리고 각 나라마다 이제 사실은 같은 이름으로 공영방송으로 부르지만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또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서 굉장한 지금 그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이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황명 교수님, 저희 미디어
특히 이제 공영방송 재원에 관한 굉장히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 공영방송의 재원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뭐 최창석 교수님 앉아 계시지만은 저희가 학생 때도 교실에서 배웠고 요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과서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한국의 사정을 보고 공영방송의 재정을 꼭 우리 사회에서 정부에서 안정적으로 해줘야 되느냐에 대한 굉장히 이제 의문이 지금 들고 있는 사실이죠. 이게 정치적인 공익성, 사업적인 압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과 같은 한국의 공영방송에서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 사회에서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시대착오가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결과가 어찌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 수신료 그 통합 고지를 이제 해제한 뭐 그런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황명기 교수님이 마르지 않는 셈이라고 이제 표현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그랬죠.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대단히 어찌 보면 안타깝게도 이 민노총이 장악한 공영방송 자신들이 이걸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국고를 걷어차는 소유입니다. 아, 그 당장에 앞으로의 그 이제 전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될지.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세미나에서도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안정적으로 어쨌든 이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을 위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것인데 지금 당장은 꼭 고민을 해야 되나 어떻게든 한번 보는 것도 그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송 정책, 특히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구조의 두 가지 근간이 뭐 부견주의와 조합주의인 것 같습니다. 부견주의, 정치 권력이 공영방송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것을 자제한 채 뭐 인사권 같은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 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함으로써 그 방송의 독립성을 이제 존중해 주자는 그런 전통이었죠. 그래서 한 20여 년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물론 부견주의가 이제 약점도 있습니다. 뭐 간혹 뭐 이제 정부에 따라서 이제 직접 전화를 한 사례도 이제 밝혀져 가지고 법원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있고요. 이게 이제 인사청문 제도 같은 것을 통해서 보완적으로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뭐 우리가 근본주의 혹은 원리주의적인 방송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어떠한 간섭도 배제한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신료 분리징수 이게 어찌 보면은 정치적 부견주의의 종식이다. 황 교수님도 그렇게 발견을 해서 이제 해석을 하셨는데. 저도 그러니까 형해화되는 과정이 이제 더욱 이제 가속화된 결과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조합주의 마찬가지죠. 그 김대중 정부 들어서기 전에 방송개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한국 그 방송 규제, 당시의 정책 및 규제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규제기구도 이제 여야가 함께 추천하는 사람들로서 복수의 집단이 함께 참여해서 가급적인 합의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자. 그래서 공영방송의 이사회들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여 년 동안 이 조합주의적인 방송 거버넌스가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에 뭐 사실상 이 조합주의가 아니다. 뭐 그게 결국은 이제 전사들을 파견해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건 이게 뭐 구성은 조합주의지만은 이 결정 과정은 거의 그렇게 되지 않아. 뭐 이제 정치적인 병행성, 현실 정치와의 병행성이 이제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렇게 되어 왔는데, 최근에 그래가지고 조합주의라는 것이 무색한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견주의, 조합주의, 이게 우리 뭐 방송 규제, 공영방송 체제, 거버넌스를 구성한 원리들인데 이게 뭐 실효성을 잃어가고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부각되어 오다가 결국은 최근에 이런 그 수신료 통합 고지
통합진구가 이제 와야 되는 그런 것까지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징수 결정 전후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의도 있었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사실은 그다지 뭐 저항 같은 거 우리는 뭐 발견하지 못했죠. 2,500원이라는 액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 이게 40년 동안 이어진 거니까요. 근데 이것과 액수 자체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이런 결정이 정부에서 이제 추진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결정이 됐는데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기보다는 뭐 일반인들이 공영방송 특히 KBS에 대한 실망감으로 보는 것이 이게 합당하지 않느냐 뭐 이런 뭐 양성희 논설위원이 중앙일보에 썼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수신료 분리징수는 불가역적이죠.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 않나. 저 당분간은 이게 뭐 정부의 정책이 아이들의 뭐 장난도 아닌 다음에야 이게 불가역적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고, 공영방송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신료 이외의 공적 제공을 직접 제공하는 것 뭐 가능성은 있고, 아까 황문 교수님 저 발제에서 여러 나라들에서 뭐 직접 그 정부의 예산을 투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한국의 공영방송에 관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바에 의하면은 그 정부가 직접 재원을 투여하면서 예산을 투여하는 게 공영방송이니까 뭐 국영방송이면 모를까. 그래서 대단히 이제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에 이제 KBS의 매출액 감소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KBS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은 뭐 지금 한 700억 가량에서 2,300억 정도로 지금 예상한다고,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아마도 이제 일반 그 시청자들도 많이 볼 것 같아요. 눈치도 많이 보고. 우리 아파트에 이제 그 엘리베이터에도 방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원하는 분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수신료 수익 감소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상쇄할 수 있는 다양한 재원 확대를 이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이제 KBS에게 만약에 뭐 더 유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적 재원의 분배를 정부가 고민하고 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방송시장의 여러 가지 생태계에 파장이 있을 겁니다. MBC, EBS는 물론이고 다른 방송사에도 영향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편안한 안정은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KBS를 포함한 공영방송은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휴위에 관해서 재무적인 차원뿐만이 아니고 변화하는 방송 환경에서 공영방송 조직이나 운영 전반의 혁신을 추구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동안에 주위에서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KBS에서는 사실은 정말 편안하게 마르지 않는 세임이 있는데 왜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인력 구성 보면 50대 이상이 반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1억 이상의 인력들이 그 중에 상당수는 뭐 현업과는 관련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뭐 일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저도 경영평가 한번 해봤는데 이제 KBS의 이제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KBS에서 뭐 인력 구조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전제를 딱 깔고 고민을 하니까 무슨 그동안의 해결책이 나왔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아마도 이제 그런 전제가 무너지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조직, 운영 전반에 이제 혁신이 정말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최근에 이제 OTT 환경, 거기에 공영방송의 역할, 뭐, 엉뚱한 것이 아니고 정말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이고요. 조직의 문제, 공적 책무, 또, 뭐, 지금 항상 요구되고 있는 것이 글로벌 전략인데, 어떻게 글로벌 할 것인지, 글로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KBS와 이제 규제기관, 뭐, 소위 학계, 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게 대단히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분간에 이제 공적 재원이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이것은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황금 교수님이 아까 뭐 KBS 직원들 모두가 영업사원이 돼야 될 것이고, 사실은 뭐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것도 배제할 수 없죠. 모두들 고단한 앵벌의 길로 서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B2B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KBS 그동안에는 다른 우리 미디어 업계의 사람들이 KBS에 대해서 그래도 이게 뭐 장자다라고 인정을 해줬는데 형님 대접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원, 교과서에서의 이익으로 이제는 우리가 자동방으로 거의 소거입니다라는 당연하게 들어가는 안정적인 재원을 우리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KBS의 역할에 걸맞는 그런 재원이 이제 사회에서 제공되리라고 예상한 것이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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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 수신역 분리뉴스를 이제 불로야액적으로 도저히 올릴 수 없는 일이고 더욱 갑작스러운 공영방송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KBS에 대한 실망감이고 그것은 KBS 인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여기서 한 말이 없다 이렇게 하시고 공영방송 조직과 운영 전반에 대해서 혁신을 추구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신창석 의원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위위원회에서 KBS와 공영미디어 거버넌스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습니다. 신창석 의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창석입니다. 발제하신 두 분 교수님, 그리고 또 토론하신 분들 얘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시할게요. 먼저 수용자 제대로 인식하기 주관 이걸 처음으로 제가 처음 들었어요. 이런 거를 제시해주신 미디어 연대 방호석 대표님이나 여러분께 대신 감사드립니다. 저도 수용자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발제하신 두 분 의견을 들어봤더니요. 큰 과제에서는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저도 지금 제안한 게 비슷한데요. 두 분 교수님 제가 컨닝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KBS 33년 근무하면서 느꼈던 사항들을 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교재의 63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 이제 제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부적인 실행 기준 위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행할 때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뭐 여기 최창석 교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안들을 많이 제시를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실행된 게 정부도 그렇고 방송기도 그렇고 없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20년, 30년 체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이제는 큰 뜻이 맞다 그러면 실행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미디어 체계를 한번 우리가 보면요. 뭐, 여기 다 나오시겠지만, 미디어 융복합의 선순환 생태계를 CPND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소비자 니즈 충족을 위한 콘텐츠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런 구조거든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이렇게 융합이 돼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기본 방식이 원소스 멀티 유즈 방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이제 방송진흥책과 방송규제정책이 있는데 우리 실정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1987년 방송민주화법이라는 방송민주화법 방송법 개정 이후에 지속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장했던 또 주요 역할을 했던 민노총 언론인들이 노용방송으로 지금 귀착했다는 게 지금 여러 거의 정설입니다. 그거는 어떤 위기를 초래했냐 하면은 공영방송 콘텐츠의 삼위일체가 붕괴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정, 공익성, 다양성, 심층성 이 세 가지 아까 최창석 교수님에게 말씀하셨지만 방송 저널리즘의 기본이거든요. 이게 이제 무너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용자 권리가 지금 엄청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 봐도 정보가 왜곡되고 편파가 되고 독점되고 페이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저는 기본 방향을 일단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BBC가 오래전에 이제 선진 방송사들이 발전 전략으로 내세운 게 네 가지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멀티 플랫폼, 다채널, 글로벌, 상업화. 이거는 BBC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간 변화는 있지만 그 대표적인 슬로건이 뉴미디어가 들어오면서 비욘드 브로드캐스트. 이제 지상파를 넘어서 여러 가지 뉴미디어를 우리가 선도하겠다. 이게 이제 BBC 전략이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KBS 지배 구조하고 MBC 지배 구조 변천사가 있는데 이건 참조하시면 본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콘텐츠 산업 중심, 공영 미디어 거버넌스로 방송 구조를 전면 개편합니다. KBS를 먼저 말씀드리면 KBS 글로벌 미디어 그룹화. 그러기 위해서는 ETV 민영화시키고 EBS 통합하고 알장TV 통합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까 두 분 발제 교수님께서도 똑같은데요. 제가 뭐 바로 컨닝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느꼈던 점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공영 다민영 체제로 변해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KBS 광고는 폐지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대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상한 얘기지만 수신료를 인상, 그동안에 좌절된 국민적 컨센서스를 못 만들었던 수신료 인상에 대한 것을 저는 집중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수신료만한 제도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공영방송을 폐지하지 않는 이상은 아까 여러 가지 대안도 이제 옳은 말씀이신데 저는 KBS의 수신료를 폐지하면 KBS 공영방송 전체적인 사항을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미디어 빅뱅 임계점이 왔습니다. 방송통폐합 43년, 그 다음에 통합방송법 23년, 이 지났습니다. 공영방송, 민영방송 구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KBS도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가 3천억을 지금 정부에 출연받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부에 이제 빚을 졌죠. 그러면 이익이 남으면 다시 배당을 해야 됩니다. 뭐 주주는 없지만 큰 주주가 정부니까 배당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게 경영 압박으로 들어오는 거죠. 옛날에 KBS 발족할 때 재산세라든지 법인세 면세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예. 그리고 아까 그 이인철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기관 운영법에는 지금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KBS, EBS는 공공기관을 지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영평가를 자율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운영할 수 있는 법은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제시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KBS 월드와 아리랑TV 통합을 해가지고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거하고 한류 콘텐츠 시너지를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홍보방송 업그레이드죠. 일본 NHK 똑같습니다. 일본 NHK의 방송법에는 공영방송 채널로 세계 위성채널을 임대하는 걸 의무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옛날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방송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송출공사를 이제 설립할 때도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MBC, KBS 거대한 중개소가 산위에 둘이 똑같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될, 옛날에는 이유가 있었죠. 왜냐면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공영방송. 지금은 여러 가지
송출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개로 운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정제방송 총국에서 근무하면서 절실히 느낀 건데 기술직 직원한테 미안하지만 이제는 공동 운영하거나 이제 그 본사 정부에서 운영하는 어떤 송출공사에서 리소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 통합적으로. 그래서 KBS 공영 미디어법을 제정해야 되고요. 방송법에 한국방송공사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통합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일본 NHK는 사단법인을 시작했지만 나중에 50년대에 특수법인을 전환했습니다. 우리보다 벌써 70년 전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KBS 공영 미디어 그룹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현 이사회를 폐지하고 의결기구는 경영위원회를 설치해서 KT 비슷하게 사내경영진과 사회이사를 종합적으로 운영,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도 본사회장, 회장제를 도입하고 일체널 사장을 JTV와 아리랑TV를 통합한 채널도 만들고 이 채널을 EBS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경영은 채널 독립체사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장은 이제 종합평성도 주요 기능만 관장하고요. 제1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 심층 보도, 그 다음에 국제방송 총국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KBS 국제방송, 한민족방송, KBS 월드, 아리랑 월드 통합하는 겁니다. 이 채널 교육방송은 EBS와 KBS 어린이 다키들을 통합하고요. 계열사가 6개고 해외가 2개가 있는데요. 다 3개를 통합해가지고 전략적 콘텐츠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 그룹 회장. 지금 이제 더 이상 KBS와 MBC 사장으로 더 이상 국가적인 선거를 할 필요가 없고요. 대통령이 국회에서 협의해서 지명을 하고요. 방통위 청문회 예. 국민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국회 과반수 동의로 임명하는 것 필요하다. 이거는 프랑스의 미디어법에서 나온 사르코지 방송법과 유사합니다. NHK 같은 특별 다수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장 1채널, 2채널 사장은 회장이 경영위원회 동의로서 임명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MBC 구조 개편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문진 폐지입니다. 그리고 민영화입니다. 우리가 MBC 사태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방송법에 50년 이상을 특례를 줘야 되는지 저는 그게 아직까지 그 해답을 못 찾았습니다. SBS와 다를 게 뭐가 있지? 여기서 다른 점을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MBC에 대해서 국가, 기관방송 KBS와 달리 특별한 공적 직무가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사장 임명도 그렇고요. 공식적인 국정감사도 안 받습니다. 다만 방송법상 방문진이 최다 출자자라는 이유로 특수한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도 99년 2월에 검토를 했습니다. 단계적 민영화를 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MBC를 민영화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방송문화 진행의 특례, MBC 특례, 그 다음에 지역 MBC 방송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특례를 폐지하면 자동으로 MBC는 민영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 지분 구조에 대해서 특례를 줬거든요. 그게 SBS하고 다른 점입니다. 어떠한 지상권 방송사도 이런 특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재원구조 개편인데요. 저는 수신료제도 개편을 이제 전면적으로 됐다가 봅니다. 아까 저 황금 교수님이 만든 비슷한데요. 수신료 대장 산정위원회. 예. 국회에서 이거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요. 인상금액도 KBS 이사회가 아니라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이 이유는 공영방송 미디어 환경 전반에 트리클다운 효과라는 게 이게 KBS만이 아니라 수신료를 인상하면서 KBS, 우리나라 전체적인 미디어 구조가 물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넘쳐흐른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트리클다운 효과인데요. 이거는 수신료 징수 방법과는 별개입니다. 다음에 이제 광고결합 판매 미디어 랩 제도인데요. 지금 이제 위원 심판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위원이 결정되면은 코바코, 심하게 말씀드리면, 코바코도 폐지를 해야 되고요. 공용 미디어 랩도 자동으로 폐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KBS 광고가 폐지하고 KBS ETV, MBC가 민영화를 시킨다 그러면 민영 미디어 랩밖에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위원 결정 시에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코바코의 이제 공용 미디어 랩 체제가 종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방통위에서 지금 광고계정에서 연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어요. 그 주요 안건이 결합판매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 네거티브 규제제도. 이제 광고에 대해서 안 되는 것만 빼놓고 다 풀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위원 결정이 되면 그걸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중소 종교방송사가 존립이 위기가 처합니다. 지금 아까 여기에 적혀 있지만 KBS가 EBS 극동 종교방송 원음방송을 같이 광고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를 코바코가 대신해주고 있죠. MBC는 지역 MBC, CBS, 평화, YTN 라디오, 영어방송 이렇게 중소방송사가 5개, 6개를 지금 얻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망가지면은 어떻게 살죠? 똑같습니다. 수신료 지원하지 않은 것처럼 방송 발전 기금에서 지원을 안 하면 망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런 상태거든요. 이런 그 미디어 빅뱅 시대인데 지역적인 이제 뭐 KBS 이사회다 뭐 그다음에 뭐 저 경영진만 바꾼다고 해서 이게 결정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방송 구조 개편 전면적인 틀을 바꿔야 될 때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민님 감사드립니다. 제 4차 산업 시대 한국의 공영방송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가. 그 커다란 화두를 가지고 KBS ETV 민영화, MBC 민영화, 일공영 단민영 체제를 한번 주장하겠습니다. 김대열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KBS 1, EBS R이랑 통합하는 지주회사와 그 다음에 황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KBS 1 텔레비전은 뭐 국가기관체는 ETV는 한류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거하고 약간 결혼을 다릅니다만 일공영 단민영으로 가야 된다는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ETV 민영화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 공익서비스는 또 확충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뉴스와 정보뿐만 아니라 힘들고 지친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드라마라든가 오락도 공영방송의 주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일용인 단민영제를 할 때 신창석 의원님의 제안 등 여러 가지 일용인 단민영제는 더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 선영식 패널나이 대표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출신으로서 또 KBS 기자로서 신문과 방송을 두렵게 뛰고 있는 전영식 대표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식입니다. 장시간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김대호 교수님과 한금 교수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배울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들으면서 내내 이제 우울했는데 우리가 공영방송 문제를 논의하면서 근본적인 물음이 있습니다. 과연 이 공영방송을 고칠 수 있나, 고쳐서 쓸 수 있나 하는 근본적인 회의를 저는 이제 항상 갖고 있는데 지금 발제를 하거나 토론하시는 많은 분들은 고칠 수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해준 거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고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를 계속 갖게 되는데 지금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퍼블릭 서비스라고 하는 퍼블릭 미디어라는 공공이라는 것은 공영방송 자체가 시청자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이제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공영방송에 시청자가 없습니다. 수용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시청자 위원회에 대한 분석을 이제 해왔습니다만은 뭐 이거를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근본적으로 지금 공영방송에는 시청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대단히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뭐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새로운 공영방송을 만든다고 한들 거기가 과연 시청자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공영방송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뭔가
틀을, 우리 사고 체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새로운 공영방송 체계를 만든다기 보다는, 뭔가 공영방송, 현재 공영방송 시스템을 좀 우리가 손을 놓아야 될 때가 아닌가. 손을 놓고 공적인, 공공적인 기능에 좀 초점을 맞춰서 기능을 하는 새로운 섹터들을 키워내고 또 기능을 하는 그런 쪽에 자원을 분배를 하고 하는 근본적인 좀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웃음, 웃기는 이야기지만, 가령 지금 KBS의 수신료가 7천억인데, 그 7천억에서 분리징수를 해서 줄어든다고 2-3천억을 한다고 하지만, 수신료의 10분의 1이면 700억입니다. 700억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700억으로 줄어든다 해서, 그 돈을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펜앤마이크 같은 회사에 10군데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배분해서 사용한다. 공적인 기능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고를 아까 우리 신장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빅뱅의 시대에 사고도 좀 빅뱅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고민이 오늘 발제를 들으면서 내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영 미디어, 오늘 제 제목이 공영 미디어 구조 재개혁과 공적 지원 확보 방안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큰 매개체가 되는 우리 제목, 수용자과 제대로 인식하기는 정말 이제 참 할 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공영 미디어 구조 개혁과 공적 지원 확보 방안은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많은 국민들의 어떤 시청자들의 수용자들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는 전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영미디어를 구조개혁한다는 게 많은 국민들은 공영미디어를 구조개혁한다기보다는 공영미디어를 어떻게 보면 폐기선언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저는 더 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영미디어를 폐기를 해야죠. 폐기선언을 하고 새로운 공적 재원을 확보하는 게 아닙니다. 공적 재원을 다른 방식으로 재분배하는 거죠. 공적 재원이 왜 아까 우리 한국 교수가 하셨듯이 우리는 공공광고도 1조 4천억이라는 어떤 지원도 있고 정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각 부처별로 지원하는 방송들도 수많은 방송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공적 재원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게 시청료만이 우리의 공적 재원이 아니죠. 이 수많은 공적 재원은 우리는 활용을 못할 뿐입니다. 확보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이 전체적인 이 담론 구조를 좀 뒤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청자위원회를 제가 발제해서 약간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법적으로 지금 공영방송에서 둘 수 있는 기관이 이사회가 있고 시청자위원회가 있습니다. 방송법의 규정을 방송법에 기반을 한 단체입니다. 법정단체죠. 이사회는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 이제 분배해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시청자위원회는 사실은 사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경영진이 그냥 임명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커버넌스가 다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영 미디어는. 이미 이사회 구조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새로운 방식이 없어서 지금 그걸 끌고 가고 있을 뿐이지 작동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거버넌스가 이 시청자위원회도 지금 여기서 나와 있듯이 정말 웃기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완전히 뭐 그냥 시청자들을 완전히 빼버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여성단체연합이 어떻게 해서 자기들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이 있은 다음에 모든 정부 관련 기관에서 다 비상임이사를 다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했는데 왜 KBS는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게 KBS가 웃었나요? 지금 우리나라는 KBS가 완전 사각지도로 되어 있어요. 이 어떤 모든 이 도덕적인 룰에 사각지도로 되어 있어서 좌파나 어떤 민주당이나 이런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KBS 그냥 뭐
이건 무슨 여기 제가 빨대라고 썼습니다만은 그냥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도 몰라요. 막 관심도 없고 KBS에 무슨 짓을 들어가서 뭔 짓을 하는지를 그런 이게 공영 미디어라는 게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게 뭐 근본적으로 구조개혁을 우리가 한다 한들 구조개혁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새로운 KBS 사장이 말을 듣나요? 저는 안 들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구조개혁을 하러 절대로 안 하죠. 저는 오히려 아까 우리 이제 교수 김대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BBS가 이제 어떻게 스몰로를 하니까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생각을 해요. 스몰로를 공영미디어로서의 어떤 기능을 스몰로 해야죠. 자꾸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줄이니까 그 다음에 살려고 하니까 글로벌리제이션을 하든지 자기가 글로벌을 하겠죠. 하거나 아니면 넷플릭스하고 경쟁을 하거나 상업화를 하거나 새로운 자기들이 모색을 하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너희들 넷플릭스하고 해라 이러면 KBS 사람들 말을 듣겠습니까? 죽어도 안 할 거예요 아마. 저는 그 현재 이 논의 구조가 이런 식의 이제 논의 구조로 갔을 때 과연 KBS가 변화할 것이냐 저는 대단히 개인적이어서 더 우리가 KBS를 바꾸려고 한다면 KBS에 시청자를 정말 찾아주고 싶다면 KBS를 버려야 한다. 저는 공영방송을 버려야 한다. 버려야 뭔가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 지금처럼 집착을 하면 저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뭐 총평으로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공영방송을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단계다. 이렇게 보고 미래 BPN 시대에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의문을 가진 것은 저희들이 이제 수용자 주관을 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우리 사회의 문화적 기구로서 공유 미디어가 소수지만 한계라고 소수라도 필요하다고 보고 글을 하기 위해서는 수용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어느 정도 해법을 찾겠다, 찾아주겠다는 때문에 이런 방송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저 박욱이 전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육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미디어 구조기 이 하나하고 공적 재원하고 두 개인데 제가 일단 제 생각을 좀 많이 고민한 건데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발제문 두 개에 대해서는 너무 잘 돼 있어서 뭐 제가 비판할 여지는 없고 의견만 간략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이 공영미디어 구조개혁을 언론들 분석해서 했는데 다 아시겠지만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배구조 거버넌스 관점에서는 한 공영방송사에 관련된 내부의 어떤 그런 관점 그리고 거시인 것은 전체 방송시장 규모 관점에서 거대한 담론 관점에서 일권영 다민영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저는 다민영이 우위 개념이라고 봅니다. 일공영이라는 그 절대적인 말씀 아니고 여기서 다민영 방향으로 추진한다. 공영의 의미가 딱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공영화, 공영성 된 그런 채널이 많거든요. 그래서 딱 못 바뀌기는 그렇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등장했다. 그 이유는 공영방송보다 민영방송이 더 공정하다라는 논리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지나치게 비대해서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어떤 토론자께서 좀 줄여야 되지 않냐 그 정도로 비대해 졌습니다. 이 두 가지 논점에서의 새로운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방송법 개정하는 3월 21일 본회의 측 회부했는데 이거는
현재 방송법이 한일과 정통적으로 우위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현재 민주당 방송 개정안은 노영방송의 고처가 심하다. 그래서 민주당 방송이나 보도 언론에서 지적을 많이 한다. 그리고 최근에 이 공영방송의 이념 의제 중심으로 가짜뉴스 괴담 이런 것을 보도 시사 프로그램에 많이 노출한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고용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다. 난 물어보고 싶다. 왜 이행을 안 했을까요? 현재 법 개정의 정당성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1공영 다민영 구조 의제 등장은 KBS 1, KBS 2, MBC, EBS, YTN, 연합뉴스 이런데 KBS 1에다가 뭘 추가한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EBS 아장 TV 또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새로운 비례 현상인 게 아니냐. 아니, 쉽게 얘기하면 KBS2를 폐지한 명분이 없다. KBS2가 다시 살아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EBS와 아장 TV 통합합니다. 그렇게 되어있어 좀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검토할 뿐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민영, 다민영의 방향성이다. 그래서 나머지 그 RRTV, KTV 국회방송에서 공영화, 공영성 방송이기 때문에 이건 비교받고 그냥 놔두고 괜찮다. 여기까지 통합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수신의 분리징수 정책이 있는데, 여기는 주파수 시정부에서 공공성 수신료 논리를 실시했다 이런 논리를 너무 그 석박사가 되게 많이 구멍이 때문에 생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 볼 때 스페인, 네덜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수신료 폐지했습니다. 프랑스 하원 공영방송 수신료 작년에 여름에 폐지 법안 통과했습니다. 영국 2028년까지 수신료 폐지. 일본 올해 10%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 일본이 뭐 다른 방안을 한답니다. 이건 별도의 논의사항이고, 그래서 일단 수신료 분리징수 이거는 수신료가 폐지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율납부 공론화 과정, 민주적 정당성 과정을 거쳐서 수신료가 분리됐다. 저는 정당한 과정이다. 재원 공적 자원을 지원한다. 담보 없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첫째, 경영 KBS 경영에 내셔라. 공정성, 공공성 담보되어야 되고, 특히 프로그램 품격이 향상되어야 됐다. 지금 대략적으로 연간 한 7천억 수신료가 되는데, 이제 분리징수 하다 보면 한, 대체적으로 언론서 나온 게 한 2천억 징수 예상인데, 이거는 징수 방식 과대 비용이 우려된다. 근데 최근 보니까 우려되지가 안 된답니다. 이거 큰 비용이 발생된 게 아니고, 이거는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이가, 여기 숫자로는 한 5천억 차이 납니다. 5천억. 5천억 어떻게 하냐. 저는 두 위로 옵니다. 내부 개혁에서 2분의 1. 외부 자금 지원에서 2분의 1. 그렇게 해서 충원해야 된다. 어느 정도. 그리고 지원 방식은 첫째 KBS 우선 지원이다. 그리고 EBS 교육방송 공적자원 과거 지원방식 했습니다. 옛날 방송위원회, 방통위가 아니고 방송위. 방송위 때 방송통신발전기업, 방송발전기업 EBS 직접 지원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EBS는 지원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KBS 1, 근데 KBS 2 폐의 가능성은 정치수방에도 여러 가지 그 논의가 있는데, 이건 종합적으로 더 KBS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재원 부족분 외부 자금, 제가 공적 자금만 아니고 다저 외부 자금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지원 방식이 모색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징수율을 많이 올리면은 내부 개혁, 외부 공적 자금이 다운이 됩니다. 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징수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전량을 시키면 되게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제가 얘기하는 이 내부 계획인데 이 같이 부담금 성격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문제를 그냥 하겠다 그냥 아예 못 박아서 그걸 해결해라. 안 그러면은 그 임원들 임금을 삭감한다. 사장, 부사장, 감사장 임원을 퍼센트에 맞게끔 삭감시키는 거죠. 강제 부담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발제문 1, 2. 1번 보면은 그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에 맞는 경영방송 축소. 그 다음에 공영문의 플랫폼. 한계 공영방송 KBS 1과 EBS 아장TV 통합. 이것도 저는 달리 보는데 이것도 틀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콘텐츠 경영력. 이것도 민영방송에서 KBS2, MBC, YTN 민영방송 한다.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공민영 이원체제. 방송 재원 합리화 방안. 이거 굉장히 그 발제에 대한 뛰어난 진술에서 이학생이와 생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설명을 하려는데 밑에 수준 요청 차라 우리 황 교수님 너무 디테일하게 해주셔서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민간 재원 협력, 공적 재원의 다원화 방안. 그래서 전체적인 공적 재원 구조 개선 방안을 통합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여기에 감사합니다. 자유국제협회에서는 공영방송이 비대해서 KBS, EBS, 아리랑 등에 통합해서 이용인 단위 문제가 필요하다고 봤고, 수준의 분리 징수는 자율납품 방식은 그 민주적 정당성을 거쳤기 때문에 수준의 분리 징수 자체는 시설계 선택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적 재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충원하는 방식으로 찾아야 한다고 예,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우리 수용자 오디언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윤숙 대표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여러 다양한 장르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피력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우리 전체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 전체를 다시 분석하면 그 안에 오늘의 미래를 풀어갈 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김대우 교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영국이 시청자 중심의 채널 또 월드화하는 채널 국제화 글로벌 뉴스화하는 채널 디지털 시대에 대한 대비 2003년에 컴퓨터 그 법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주의깊게 들으면서 결국은 자유주의다.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이동의 자유, 공간의 자유 보장되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서 시장은 결정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새겨보면서 우리가 KBS, MBC, SBS, 1공영의 사안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시장 경제에 의해서 모든 것은 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다 망하고 국가적인 경쟁이 어려울 때도 결국은 자발적인 시장 경제에서 그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내고 밤새도록 일을 해서 국제적으로 기업이 성장해서 뻗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방송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힘들지만 지금 좀 지켜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해법을 찾아가는지 그때 보면서 한국 교수님 말씀하신 콘텐츠별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에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기담하고 있는 게 독수리 오름제 방송한다. 애니메이션 방송 없어졌다. 이 애니메이션 시장이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디즈니랜드, 그 다음에 일본의 그 만화 사업인데요. 그 만화책을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때 20권씩 매일같이 빌려받아서 어마어마한 시장이고요. 우리나라가 창의적으로 그 글로벌 캐릭터업이 뻗어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시장이 애니메이션 시장이에요. 그거를 지금 지원을 안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문제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콘텐츠별로 지원하는 거는 필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랑 TV도 그렇고 EBS는 뭐 거의 70%가 자원 해결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결국은 힘들지만 만들어내간다, 해간다. 자유시장 경제의 이론에 우리가 좀 맡겨둬 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들었어요. 제가 이걸 좀 띄워주시면 좋을까요? 네. 앞에 그림을 좀 띄워주시죠. 예. 제가 저 그림을 첫 번째 띄운 이유는 저 비능자입니다. 이 자연 속에서 여러분 많이 힘드셨잖아요. 제가 마지막에 토론을 하게 될 줄 알고 저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눈을 조금 쉬어가면서 저 빈 공간에 저 아름다운 공간에 저 그늘을 우리에게 쉴 수 있도록 앉아있는 저 의자, 저 빈 의자가 제 마음을 무척 풀었습니다. 우리가 미디어 속에서 지치지 않고 어떤 그 진정한 의미의 휴식, 레스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그 부분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저기 KBS가 더 이상 그 뭐 저 연속구 뭐 이런 거 제작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게요. 굉장히 우리 KBS 연속구 그 옛날에 즐겨서 2시간 되면 뛰어가서 그 프로그램 보려고 했던 생각을 하면서 미디어가 우리에게 뉴스만 주는 게 아니고 정보만 주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쉬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요소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데 참 오늘의 현실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결국은 수용자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자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띄워보시죠. 예, 저 그림. 저 사진도 제가 좋아하는 자유로운 갈매기들의 자기네들의 삶의 할복입니다. 자기네 삶을 마냥 즐겁고 행복하게 자기들끼리 누릴 수 있는 대자연의 경관. 좀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각박하고 뭔가 싸우면서 전투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어서 좀 변화를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네. 다음. 오늘날 미디어 공정성 문제는 한국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전반적인 조직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스튜어트 홀이라고 하는 학자의 연구를 통해서 1980년도 수동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디어 텍스트를 해독하고 탈코드하는 능동적인 존재로서 오디언스의 역할을 기능하고 실천적 행위에 기초한 능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홀은 메시지가 보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디언스에 의해 그대로 수용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 미디어가 내보낸다고 해서 오디언스에게 그대로 수용되는 것은 아니고 오디언스는 오디언스 나름의 문화적 출렁이, 문화적 그 흐름을 타고 있다. 그 밑에 다시 다음으로 내려가세요. 또한 그는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에는 메시지가 구성되는 순간 엔코딩에서 그것이 읽혀지고 이해되는 순간까지
독자적인 결정 요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 메시지의 송신자와 수신자, 미디어가 속해 있는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인 조건과 다른 구조에 의해 코드화되어 간다고 주장합니다. 오현석 일본문화연구관한 구차에서 제가 발제했습니다. 다음, 왜 제가 이것을 발제했냐면 미디어, 일본 미디어의 그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사회 구조주의에서 탈피하고 이제는 문화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주의 이론이 다소 인간의 문화적 실천을 경시하고 사회 구조의 모든 문화적 의미가 결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문화주의는 구조보다는 개개인의 인간에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경험적 실천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이제 그 세계적인 경향, 문화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K-POP이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도 문화적 흐름의 물살입니다. 그 물살을 우리가 같이 탈 수 있었으면 해서 또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잔잔히 흐르고 있어서 그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다고 싶어서 이 문장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오디언스에 대한 그걸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건 최창석 교수님의 발제 중에서 제가 인용을 했고 제가 다섯 번째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미디어는 파트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고 느끼고 사고하는 과정에서 그 시대의 문제 상황에 대한 동반자적인 시각을 가진 파트너와 같은 존재이다. 또한 이너 컨트롤 파워다. 여당 속에 야당 역할을 할 수 있는 순서유수를 할 수 있는 존재다. 다음 조금 드립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디서너블 오디언스로서 알아차리고 식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존재다. 개념이 확실해져야 오디언스답게 존중하면서 방송이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액티브 셀렉티브 오디언스로서 어떤 사안에 관하여 신중하게 고르고 선발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존재다. 오디언스는 멀티플 컨셉티브 오디언스로서 관객, 구경꾼, 관람객 또는 훈수를 두는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견해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렇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디언스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시대 상황을 인식하여 담론을 형성해 나가며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시대 상황을 반영하며 사회문화적 흐름의 주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매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채널을 선택하는 역량을 가진 존재로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존재이다. 공영방송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수용자, 시청자의 관심의 방향을 인지하지 못하고 바른 소리, 바른 사회, 바른 생활의 역량이 무너져 삶의 질서가 파괴되는 현실을 묵과하고 넘어갈 때 오디언스는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겠지만 언론과 공영성과 언론의 공영성과 공정성이 바르게 펼쳐질 때 박수를 보내며 응원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오디언스의 쓴소리가 귀담아 들으면 약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좀 빨리 넘겨주세요. 가짜뉴스로 인하여 갈등과 분열로 혼란스러워진 사회적 양상을 지켜보며 오디언스가 잠에서 깨어나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미디어와 함께 동반자로서 책임질 줄 아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소통의 장이 활성화되기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한다. 다음 빨리빨리 좀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첫째, 저 미디어 그림 보시죠. 그림 보시면서 미디어 가버넌스 세계에 오디언스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수용자 문제에서 미디어 오디언스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이유는 한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수용자이기 때문에 한 시대의 미디어의 현장, 사회 문화적 환경과 결부되어 생성과 성장, 소멸을 같이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수용자는 한 시대를 대변하는 다양한 문제를 바라보고 담론을 펼쳐나가는 해석 공동체로서 그 구체화되는 존재이며
당대의 시대적 사명을 의식하고 공동체 발달을 위해 함께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공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수용자의 위치는 할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회적 집단성을 기억하고 사회적 틀을 이해하며 그 공동체의 정책 생성에 지속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존재로서 역사적 맥락을 이어갈 수 있는 비판적인 동반자이며 협력자로서 공생관계로 그 자리매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미디어의 오디언스가 함께 양방한 활성 언어가 이루어지려면 인간 발달 단계에 따라 수용자와 대상층, 수용자의 대상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쏟아지는 매체를 통한 정보를 대하는 태도와 분별력에 환영될 수 있는 교육, MAT라고 해서 호주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미디어 어웨어니스 트레이닝입니다. 이것이 함께 이루어진다, 이루어져야 한다. 또 이들을 돌보고 하는 부모 교육, 또 한국된 KMAP도 함께 가야 되고요. 지금 계속 이야기했죠. 국민의 의식 수준, 시청자의 의식 수준만큼 방송은 된다. 시티즌십을 함양할 수 있는 시민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분 떠나 최근에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역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뒷받침이 없습니다. 좀 미디어 연대에서 좀 잘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사회에 소속된 모두가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소리와 글로 소통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양방향 소통이 무리 없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미디어가 활발해지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준비를 모을 수 있게 되며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국가로 나아가는 바탕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정서적 안정감 또 유대감은 긍정적 에너지로 승화되어 사회적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고 바람직한 동료 관계를 만들게 되어 서로에게 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며 잔잔한 문화적 물결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다음, 미디어와 오디언스가 맡은 바 그 역할과 사명을 적절하게 감당할 때 문화적 흐름은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문화 변화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각박한 상황이긴 하나 미디어와 오디언스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아름다운 비빅던 역할을 감당하리라고 보며 한국에 이끌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액티브 오디언스의 출연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보고 양방향 소통으로 상생의 패러다임을 할 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뭐 오랫동안 시간을 했는데 저 방청석에 저 시간을 드리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발제자 중에서 잠시라도 말씀을 했는데 황명 교수님께 1분만 지금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뭐 그 지원을 좀 저는 지금 같은 탐키 방식보다는 카페트 베이스나 어떤 그 특정화나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김민 교수님이 전 직원의 특정사. 근데 제가 2006년에 믿고 있었는데 그때 PBS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PBS가 그때가 보수 그 시장부였어요. 그리고 의회가 공화당이 압도적인 것 같은데, 뭐 압도적이라는 말은 좀 우리하고 좀 얘기가 다른데.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PBS한테 돈을. 예산을 굉장히 깎았어요. 그러니까 PBS가 하루 종일 광고 방송을 해요. 광고라는 게 일반 광고가 아니고, 지네를 옛날에 만들었던 거 DVD 사가라고. 그 이제 그걸 전집까지 마르고 하니까, 야, 이게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합니다. 막 기타 치고 나와서 노래 부르면서 하고요. 막 그래요. 거기 있는 그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야, 이것도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죠. 뭐 그런 의도로 얘기하시는 건 아니겠죠. 시청자위원회 얘기를 제가 오늘 좀 얘기를 하셔서, 이 주제하고는 좀 의외라서 제가 보면, 시청자위원회의 지금 문제점은요, 권한이 너무 세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자문기구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노사합의 편성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KBS의 경우에, 시청자위원회가 그 중재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회의비만 줬는데, 지금은 이사회하고 비슷해서, 그 저것도 줍니다. 월급 비슷하게 주고 그래요. 그리고 2년입니다. 임기가. 이 지정직에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셉니다. 이게 옛날에는 그냥 자문기구였어요. 그냥 어드바이스만 하는데 지금은 구체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KBS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무슨 미래와 무슨 위원회 할 때도 그 시청자위원회가 거기 개입할 수 있는 그 적이 있어요. 많이. 근데 이게 완전히 내가 볼 때 권력기구가 된 거니까 내부 견제기구가 아니고 내부에 아까 모르고 했죠. 견제기구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권력기구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사회, 경영진, 그 다음에 노조, 그 다음에 그 시청자위원회가 다 한편이에요. 그 내부교육은 안 되죠. 그게 문제죠. 저는 제가 이제 정상화란 말이 있나면 구조개 편이 되면 그것도 없어요. 그 기능부터 주의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 사실은 좀 더 문제라고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제 마치 그 시청자 무슨 뭐 있죠? 기구 있잖아요. 그 박동희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같은 편이에요. 다 같은 편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문제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한마디 하자면, 제가 육사 교수를 하다가 제대를 해가지고 90년대 초반에 이제 학교를 돌아갔어요. 근데 백수로 한 2년 지냈는데, 그러니까 교수님이 학교 연구실에 그냥 대학원생 연구실에 자리를 가지고 한 2년 거기서 강의도 하면서 있었는데, 그때 고려대학교 구내식당이요. 학생식당이 뭐로 바뀌냐면 카페테리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골라서 먹는 서양식 그 카페테리아. 뭐 그때가 민족군대 난리칠 때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바람 엄청 불 때고 막 이러니까 막 학생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카페테리아가 네 제국주의에 뭐 민족군대가 이러면 되냐 그러는데 학생들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카드로 사가지고 카드로 충전해서 쓰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민족고대가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자본도 그렇게 본다는 거. 그러니까 그 민간 자본도 그렇게 두려워할만 해서는 안 된다. 관리만 잘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시너지를 갖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논의를 해본 결과 공영미디어의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이 공영미디어 구조개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미디어 시장 전반에 커다란 직역권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수용자 제도로 인식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모아진 다양한 의견이 국민의 자산인 공영방송을 효율적으로 구조로 계획하고 나아가 국민 신뢰를 받는 소중한 문화기구로 거듭나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발전해주신 김대호 교수님, 권영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토론으로 많은 시를 보내주신 김도현 교수님, 이인철 변호사님, 전현식 대표님, 신창섭 위원님, 김우식 대표님, 박우기국 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미디어들은 이런 전문가들이 제안하고 보태주신 지혜를 이용하여 좋은 공영 미디어 구조 계획과 공적 기업 운영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해주신 모든 분들과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2023년 수용자 제도를 인식하기 위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만.